안녕하세요. 양재호의 화물운송 종사자 역시험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교시로 이루어져 있죠? 관계 법규하고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규부터 보죠. 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안전지대가 뭡니까? 다니시다 보면은 황색으로 차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렇게 안전봉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안전지대죠. 보시는 이 부분이 안전지대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 건데요. 여기다 이제 불법 주정차 같은 거할수 없고요. 또 통과도 할수 없고요. 보행자도 여기 지나갈 수 없고 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일종의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안전지대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보죠. 긴급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지한 도로의 부분 했어요. 긴급 자동차도 이건 갈수 없어요. 이건 아무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요게 맞는 얘기죠. 요게 정의입니다. 견인 자동차가 규정되게 못하죠. 화물 자동차 운송 원활 안 되죠. 따라서 정의를 정확하게 한건 2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되겠습니다. 답 2번. 2번이죠. 2번 도로교통법에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했어요.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보면 여기가 이제 도로죠. 도로를 각각의 차선으로 구분된 이 도로의 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차로라 한다 이거죠. 차로랑 차선이랑 막 섞어 쓰시는 분들 계신데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차로가 되는 거고요. 그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그 선이 바로 차선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1차선이 되는 거죠. 요게 1차선으로는 차가 못 다녀요. 1차로로는 차로가 다닐 수 있지만 따라서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어딥니까? 차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는 했습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대요. 자동차 전용으로 다니는 거죠. 자동차 전용 도로. 답이 2번이에요, 이건. 요 전용 써있죠? 전용도로. 요 표지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한 국어 문제니까 요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맞출 게 없죠? 꼭잘 맞추시고요. 4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은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해요. 요거를 한자로 공로. 공공이 다닐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공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닌 곳이 어디냐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역시 다닐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돈만 내면 갈수 있죠. 군부대 내 도로는 이렇게 헌병이 앞에서 지키고 있죠. 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딱 지키죠.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그냥 지나가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그거 차단하죠. 누구나 다닐 수가 없어요. 군부대 내 도로는. 그래서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요거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 아닌 곳은 4번 군부대 내 도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뭐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청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그림에서 보는 요게 3톤 미만의 지게차예요. 지게차도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또 실을 수 있는,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딱 보기에도 좀 작죠? 3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예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에 보면 3톤 이상의 지게차가 있어요. 이상의 지게차는 자동차로 구분이 안 되죠. 3톤 미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 좀 어렵죠. 3톤 이상 지게차 요거 부분만 잘 캐치를 해놓고 계시면 문제를 또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보행신호의 종류 중 녹색등화의 점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횡단보도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거 말하는 거죠. 두두두두두 떨어져서 다 떨어지고 빨간불로 딱 바뀌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죠, 이거. 그 다음에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히 보행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서 멈추는 거 아니고 안 되는 건 맞는데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중지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맞죠.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보행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깜빡일 때는 횡단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사람은 깜빡이 시작하면 신속히 완료하거나 다 완료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죠. 이거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이 맞는 답이네요. 여기 3번 같은 경우 오답 보면 신속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 신속하면 시작 안 되죠. 네. 신속하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차마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없는 교통신호는 했어요. 차량 신호 등이 황색 등화가 점멸이면 어떻게 해요? 서행 통과하죠. 차량 신호 등이 적색 등화 점멸이면
일시 정지 후 통과하죠. 진행할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 전멸이면 어떻게 해요? 특히 우회전 같은 거할때 보행자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할 때요. 진행할 수 없진 않죠. 이것도 가능해요. 보행자 신호등이 황색 등화가 전멸한다? 보행자 신호등은 황색 등화 자체가 없죠. 이거는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등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8번. 화살표 등화의 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화살표 등화가 어떤 종류가 있냐 하는 거죠. 녹색 화살표 등화 있죠? 이게 기본이죠. 적색 화살표 등화도 있어요. 이것도 좌회전만 할수 있는 길도 있죠. 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고 있는 이런 경우들. 적색 화살표 등화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등화의 전멸? 녹색 등화는요, 전멸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횡단보도만 녹색 등화가 전멸하는 거지 차량 신호는 전멸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건 3번이 되겠네요. 적색 등화 전멸도 가능하죠. 답은 3번이요. 9번. 교통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표지 종류가 아닌 거뭐 있을까요? 주의, 규제, 지시 플러스 보조 네 가지가 메인이고, 노면 표시도 포함합니다. 노면 표시도 안전표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안전표지가 표지판이 있고, 노면 표시가 있어요. 둘 다를 합쳐서 안전표지라 해요. 용어의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쉽게 풀수 있겠죠? 권장표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류 아닌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0번. 주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표지는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표지 이름 뒤에 주의를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면 그게 답인 거예요. 보시죠? 서행 주의, 횡풍 주의, 터널 주의, 위험 주의. 네, 이렇게 주의를 각각 다 붙여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찾는 거죠. 서행 주의. 서행을 왜 주의해요? 서행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 아니고. 다 1번이겠네요. 횡풍. 옆에서 부는 바람 조심해라. 터널 들어갈 때 조심해라.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건 맞는 말이죠. 서행은 천천히 주행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심해요? 그걸 주의할 순 없잖아요. 이건 답 1번이 되겠네요. 11번.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고속도로네요.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로 맞는 것은 했어요. 이제 이거 1, 2, 3, 4차로로 구분하지 않고 1차로는 추월차로로 구분하고 2차로, 3, 4차로 이렇게 있으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시죠.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추월 차로가 되는 거예요. 1차로는 계속 빼내고 2, 3, 4차로가 있잖아요. 이게 홀수면은 가운데 차로를 포함해서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고 요거가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있어 홀수면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특수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고속도로인 경우고 편도 3차로 이상이니까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죠. 따라서 3, 4차로를 이용합니다. 답이 3번, 4번이에요. 이 문제가 법이 바뀌기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문제인데 똑같이 나오면 3, 4번을 둘다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4차로만 이용할 수 있었죠. 이제 3, 4차로 둘다 오른쪽 차로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 4번이 되겠네요. 12번이요. 고속도로 외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어요. 고속도로 외이고 편도 4차로래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죠? 1, 2, 3, 4차로입니다. 왼쪽 차로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거죠. 여기 다 가운데 나눠서. 당연히 앞질의 차로는 제외합니다. 왜냐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니까 앞질의 차로가 따로 있지 않죠. L차로 소형 승합 자동차 갈수 있죠? 고속도로 외이고 왼쪽 차로니까 여기요. 소형 승합 갈수 있어요. 2차로 중형 승합 왼쪽이니까 역시 중형 승합 갈수 있습니다. 3차로는 적재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는 다갈수 있어요. 오른쪽 3, 4차로 다갈수 있습니다. 4차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른쪽 차로로 이용할 수 있죠. 네, 갈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다 맞아요. 잘못 연결된 게 없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거였어요. 요거 적재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요거였거든요. 요게 이제 3차로를 이용을 못하고 4차로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화물자동차는 다 3차로, 4차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 차로를 구분을 했고 3, 4차로 다쓸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답이 없어요. 13번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똑같은 조건이죠. 소형차량 연결이 잘못된 거 찾아볼까요? 1차로 승용자동차 당연히 갈수 있죠. 고속도로 외의 왼쪽 차로니까. 2차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면 이거잖아요. 이거 오른쪽 차로를 가야 되니까 3차로 아니면 4차로 써야 되는데 2차로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네요. 네, 2번이 답이겠어요. 3차로는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3차로나 4차로 써야 되니까 맞고요. 4차로는 건설기계. 3차로나 4차로 쓰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맞죠. 따라서 특수자동차가 2차로를 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틀렸죠. 네,
답이 2번이 있습니다. 14번 안전거리 확보 등 통행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안전거리 확보, 통행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 얘기죠. 맞죠.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을 매우 많이 써야 되죠. 자전거 넘어지고 그러면 또 책임 다 져야 되잖아요. 자전거가 또 약자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것 같으면 진로 변경하면 안 되죠. 이건 맞죠. 운전자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정지, 속도를 줄이는 등 급감속이요. 이런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급정지, 급감속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찾는 것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2번이 답이죠.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거리를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가 110km/h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얼마인가 했어요. 편도 2차로 이상이래요. 네. 이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110인 상태. 그러면 5톤 화물자동차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적재중량이 1.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90에 50이거든요. 최고 90에 최저 50이에요. 이걸로 가능하니까 최고속도는 90이 되겠네요. 네. 이거 2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면 편도 2차로는 얼마, 3차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외워야 되고 적재중량 얼마면 얼마,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최저 다 외워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 화물자동차는 90에 50이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90에 50. 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90에 50이니까 최고속도 90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90에 50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 16번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맞게 연결된 것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고속도로라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고속도로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88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광주하고 부산 연결하는 고속도로 있었는데 편도 1차로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확장공사 다 해가지고 편도 2차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규정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죠. 편도 1차로에는 이거는 뭐 차종 구분이 없어요. 차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 다 80에 50입니다. 이거는 80에 50이요. 그래서 뭐 특수자동차가 됐던 뭐 승용자동차가 됐던 뭐 승합이 됐던 뭐 상관없어요. 편도 1차로면 80에 50이에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90 아니고 40 아니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또 역시 최고 최저속도 찾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편도 1차로다 그러면 80에 5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답 2번이죠. 17번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도로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기준으로 맞는 것은 2차로의 일반도로래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90km 100km 막 이렇게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최고속도 최저속도가 최고는 편도 2차로 이상이니까 보통 80 정도 되고요. 일반도로는 최저 저항이 없어요. 고속도로만 최저 제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없는 거 4번이 답이겠네요. 이런 문제도 역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18번 도로교통법령상 운행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절반이죠. 2분의 1로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속도를 절반으로 확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겠죠. 볼게요.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이거 굉장히 눈이 많이 온 거죠. 이것도 반으로 줄여야 되고요. 안개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이것도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비포장 도로는 속도를 반으로 줄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차 성능 좋고 그러면 적당히 줄여서 가면 돼요. 이거는 반까지 줄일 필요는 없어요. 노면이 얼어붙어서 빙판인 경우 당연히 반으로 줄여 더 줄여야 돼요. 이거 이건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거 경우 아닌 것은 3번 비포장 도로 운전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잘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가시거리 100m, 노면 얼어붙은 경우, 눈 20mm 이상.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말고 잘 맞추십시오. 19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겨울철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운행속도 20mm 이상이면은 100분의 50인데 미만 쌓였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20이죠 이거?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2cm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하면은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답 2번이죠. 20번 도로교통법상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이게 뭐예요? 서행 얘기하는 거죠? 서행할 장소가 아닌 곳 어디냐 이거예요.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중앙선 지워졌다고 서행해요? 그거랑 관계가 없죠. 노면 표시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1번이 답이네요. 아닌 곳 찾는 거니까.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지면 구분 다 이거 뭐예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차로 변경 금지 구간을 또 얘기해요. 그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주의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서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는 서행해야 되고요. 중앙선 지워졌다고 뭐 거기 서행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번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를 의미하는 것은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 바퀴가 딱 멈춰 있는 상태. 요거요. 일시 정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정지랑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정지는 저 위병소에서 군대가 하셨을 때 위병소 앞에 일단 정지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일시 정지가 답이 되겠네요. 법적인 용어를 보면 일시 정지란 반드시 차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퀴가 탁 멈춰 있는 그 상태, 그다음에 다시 굴러가는 거. 이게 이제 일시 정지죠. 어디서 이렇게 해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같은데 지킬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시 정지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죠. 22번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서행 어디서 해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그죠? 네. 비신호 교차로라고 불러요, 이거. 서행하여야 할곳 맞습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 자동차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일시 정지합니다. 그냥 딱 서는 거예요. 통과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천천히 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긴급 자동차 뭐 앰뷸런스 지나가고 그러면 딱 서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가거나 뭐 서행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네. 아닌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이거 커브길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 역시 서행해야 되고요.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서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서행해야죠. 표지로 지정해 놓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따라서 서행하는 장소 아닌 것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23번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죠?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가 구부러진 곳, 커브길.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어요. 신호교차로. 혹은 수신호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신호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뭐 서행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따라서 요거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4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의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신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수신호도 있고 깜빡이 켜는 것도 있고 등화 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등화 깜빡이 쏘는 수신호 있는데 경음기는 뭐예요 이거? 클락션 얘기하는 거예요? 클락션 울리고 좌회전 우회전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상대방한테 매너가 아니잖아요. 빵하고 좌회전하고 빵 빵하고 우회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빵하고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빵한번 하면 좌회전이고 빵두번 하면 우회전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경음기는 신호 방법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5번 다음 중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요거는 참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면허시험 볼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을 더듬으셔서 찾아보죠. 1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없는 거 볼까요? 승차정원이 12인의 긴급승합자동차. 요거 맞아요. 승차정원 12인 이하면 긴급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이면 안 되고요. 12톤 미만이어야 돼요. 1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겠죠? 12인승 이하의 긴급승합이랑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1종 보통으로 할수 있는데 15톤이기 때문에 이건 12톤 넘잖아요. 운전할 수 없어요. 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 이거 할수 있죠? 그래서 15인까지 할수 있어도 왜 어린이집 차 이거 할수 있죠? 노란 차큰거 있잖아요. 가능하죠?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 총중량 8톤의 특수자동차. 총중량이 10톤 미만이면 할수 있기 때문에 8톤이니까 가능합니다. 운전할 수 없는 차는 적재중량이 12톤 미만 가능한데 1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운전할 수 없어요. 답이 2번입니다. 26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가 뭐예요 이거? 노란 넘버를 달고 있는 차량을 말해요.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사다리차? 이거 사다리차 이거 화물차잖아요. 12톤 미만 화물차에 해당합니다. 이거 사다리차는. 따라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1번은 운전할 수 있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계속 보죠. 적재중량이 2.5톤인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 가지고 할수 있는 화물차는 4톤 이하 화물을 할수 있어요. 2.5톤 화물이니까 이거 할수 있네요.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계속 보죠. 승차정원이 12인승인 승합자동차. 이거는 12인승이 틀렸어요. 10인승 이하여야 돼요. 10인승 이하. 그리고 총중량이 4톤인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이 3.5톤 이하여야 돼요. 이것도 틀렸죠. 네. 이건 답이 2번. 적재중량이 4톤 이하니까 2.5톤은 할수 있어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했어요. 1종 보통이요. 1번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이거 가능하죠?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가능하죠 이것도. 네. 승차정원이 25인승인 승합자동차. 이거 틀렸네요. 네.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여야 되죠. 아닌 걸 찾으라고 하시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총중량 10톤 미만인 특수자동차, 이것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했어요. 대형 면허로만 가능한 게 뭐냐 했어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거 다 1종 보통으로 할수 있죠.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1종이 못하죠. 이건 반드시 대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9번,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산정 시 중상사고의 기준은 있어요. 중상사고. 부상이 있고, 경상이 있고, 중상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5일, 3주. 5일 미만이면 부상이고요. 5일 이상, 3주 미만이면 경상이고요. 3주 이상이면 중상이에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벌점 산정 시에 중상사고 기준이다 그러면 이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부상, 경상, 중상의 기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적재중량 5톤인 화물자동차 가 법정 최고 속도를 40km/h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을 때 과속이죠. 과속 범칙금이 얼마냐 했어요. 3만원, 7만원, 9만원, 10만원인데 4톤 초과 화물차잖아요. 지금 5톤이니까 그럼 10만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이거 4번이 답이죠. 이게 법이 바뀔 때마다 자꾸 변하고 또 점점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4톤 초과 40에서 60 이상이니까 뭐 10만원 범칙금 부과된다. 4번이 답입니다. 31번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시 벌점 얼마입니까? 이거 30점이죠. 네,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거 문제 자주 나와요. 요것도 간단한 사항인데 문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겠죠? 2번입니다. 32번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한 명당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했어요. 이 72시간이 무슨 뜻이냐면 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또 사망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망자 한 명당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90점이에요. 90점 정해진 거니까요. 요거 외워놓으셔야겠죠? 답이 3번입니다. 33번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한 법정 기준 중 틀린 것은 했어요. 행정처분이요. 벌점 산정 시 처분받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거 틀렸죠. 본인 자신의 피해를 벌점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해자인데 상대방의 피해 내가 벌점 받잖아요. 상대방의 죽음은 뭐 90점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친 거예요. 내가 다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벌점 처리하면 안 되겠죠. 내가 다친 거 내가 병원 가는데 나한테 왜 벌점을 줘요. 그죠?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틀린 거니까 1번 답이네요. 자동차 등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 차대차죠.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게 맞죠. 모두에게 다 벌점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한, 제일 큰 위반 행위를 한 사람만 벌점 부과합니다. 자동차 등대 사람 교통사고 차대 사람이요. 행정과실인 때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벌점 감경해줍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도로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었다든가 뭐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해요. 그래야겠죠? 상식적으로. 따라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벌점 감경을 한다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닌 것은 반의사불벌죄 얘기하는 거죠.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거에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 사유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신호 위반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되죠. 무면허는 마찬가지고 앞지르기 금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이거 앞지르기 금지 12대 중과실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2대 중과실 사고 맞고요. 교차로내 사고는 이건 단순 그냥 교통사고죠. 합의하면 형사고발 안 합니다. 배제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5번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12대 중과실 사고죠.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해서 발생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해당 안 하죠. 또 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횡단보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도침범 사고라고 볼수 없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거는 횡단보도가 아니잖아요. 보도침범 사고는 횡단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가 아니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던 자와 보도에서 충돌한 사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자전거 탑승은 차고 끌고 가면 보행자예요. 그래서 끌고 가던 자는 이거는 그냥 보행자가 되는 거죠.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을 하겠죠.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전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면 차대차 사고고요. 끌고 가는 보행자랑 부딪히면 차대 보행자 사고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보도 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면할 수 없게 되죠. 또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내려서 끌고 가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6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속도 위반 10km/h 넘게 과속하는 거. 10km가 아니고 20km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네요. 바로 속도 위반을 20km 넘게 초과하는 거, 그게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죠. 무면허,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금지, 이거 다 12대 중과실 사고죠.
라는 1번이 답이 됩니다. 31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고는 쓰여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제가 되는 거 혹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거 어떤 거 있냐 이거죠. 사망사고는 형사처벌 면할 수 없죠. 뺑소니 당연히 12대 중과실 처리되죠. 앞지르기 12대 중과실이죠. 500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 물건만 부서진 사고죠. 돈이 좀 비싸긴 하지만 물건만 부서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요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태죠. 요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8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했어요. 즉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할수 없는 예외 조항이 뭐냐? 12대 중과실사고 찾으란 얘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중상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됩니다.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물적 피해 사고는요 합의만 잘 되면 형사고발 안 됩니다. 물적 피해 사고니까 물건만 부서진 거니까요. 또 중환선 침범으로 경상 3명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거는 중환선 침범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됩니다. 12대 중과실이니까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인명사고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횡단 위반이니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역시 12대 중과실 해당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면 형사고발 면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9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주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뺑소니 얘기하는 거죠. 뺑소니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부상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없이 가버린 경우 이거 이게 뺑소니죠. 1번이 답이네요. 또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까지 주고 갔대요. 요거는 당연히 도주사고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조치한 경우 내가 운전을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피해자 빨리 병원으로 옮겨달라 해서 조치를 그렇게 한 경우는 당연히 도주사고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통사고 정서가 혼잡해서 도저히 정지할 수가 없어서 일부 진행한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서 조치했대요. 요거는 당연히 긴급 피난에 해당하죠.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 그래서 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와서 조치를 했대요. 때문에 이거는 도주사고 해당을 안 하죠. 그래서 보호조치 없이 가버린 거 이거 1번이 도주사고에 해당하겠죠. 40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언젠가 하는 거죠. 사고 피해 중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걸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넘은 경우 이때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을 안 하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넘은 건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죠. 고의니까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운영하는 건 당연히 이거 중앙선 침범이고요.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물론 부득이하게 넘긴 했는데 이건 본인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겠죠. 이거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니까 사고를 피하려다가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경우 1번이 답이 되겠죠. 41번 다음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인 것은 했습니다. 이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12대 중과실이죠. 보죠.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치상한 사고. 이건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고라고 볼 수가 없고요.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을 치상한 사고. 이건 서 있는 사람이니까 보행자가 아니죠.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치상한 사고. 경찰관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횡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상한 사고. 자전거를 끌게 되면 보행자가 된다고 했죠. 자전거를 탑승하면 차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건 보행자죠.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2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은 했어요. 앞지르기 금지를 왜 합니까? 보면 운전자의 의사와 다르게 차량이 제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뭐 내리막이 심하다 또 도로가 커브길이 이렇게 심해서 튕겨나갈 우려가 있다 뭐 이럴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에 구부러진 커브길이죠. 금지 장소죠. 가파른 비탈길에 오르막이 틀렸네요. 이거 내리막이죠. 내리막.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4번이 맞는 거고. 예. 비탈길에 오르막에서 차량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렇진 않죠. 아닌 곳이니까 2번이 맞겠고.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분.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 차로 변경 혹은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반대편에 있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시거가 제한됩니다. 시거 제한이라고요. 따라서 이것도 금지 장소예요. 그래서 아닌 곳은 가파른 비탈길에 오르막.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화물자동차 운수화법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죠. 목적 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수화법은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화물의 원활한 운송,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런 목적 찾는 법은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좋은 거 찾으면 그게 목적입니다. 공공복리 증진, 화물의 원활한 운송,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됩니다. 법이
목적으로 정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답 4번입니다. 4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뭐가 있느냐 종류 얘기하는 거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의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운송사업 말 그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물건 나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선사업은 뭐냐면 화주 있죠. 화주. 물건 나르고자 하는 사람, 화주하고 운수 종사자,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 요걸 연결해 주는 역할, 요거를 주선한다 하죠. 주선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넘버를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차를 사서 오면 거기 넘버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운전 가맹사업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이니까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네, 공제사업은 운수사업에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답 2번 되겠습니다. 다시 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의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했어요. 이제 법을 봐야 되겠죠?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이게 제일 크죠? 그다음에 화물의 운송 또는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주선업. 그다음에 주선업을 보조하는 보조원도 운수종사자에 해당하고요.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 사람도 운수종사자예요. 해당하는 자 찾아보래요.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 해당 없죠. 화물자동차 운전자, 이게 대표적인 거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난이도 하예요. 답 2번이죠. 정비공장 정비원, 뭐 공무원 이런 거 아니죠. 답 2번이었습니다. 46번.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의 조건이 아닌 것은 했어요. 화물자동차가 어떤 거예요? 화물 싣는 면적이 여객, 사람 싣는 면적보다 커야 돼요. 이게 화물자동차의 조건이에요. 뭐죠? 아닌 거 찾아보래요. 승차 공간과 화물 적재 공간이 분리돼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화물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차 공간의 바닥 면적보다 넓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아닌 거 찾아드렸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계속 볼까요? 화물 운송 기능을 갖추고 자체 적화, 기타 작업 설비를 갖춘 자동차. 여기 화물차죠.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의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 여기 또 맞아요. 따라서 조건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공영차 고지 설치자가 아닌 자는 했어요. 공영차 고지 뭐예요? 공적인 사람이 차고지를 설치해줬다는 거예요. 공영 차고지. 보통 지자체가 이거를 수행을 하죠.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지자체 하니까 너무 줄였나요? 지방, 자치, 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 요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1번 경찰서장이요. 경찰서장은 이런 거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경찰서장은 이제 도로교통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는 거, 뭐 승인해 주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설치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음 1번이죠. 다시 8번.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는 사업은 있어요. 유상으로 운송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 이거 뭐예요? 주선업이죠, 주선업. 지난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건 2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운송사업이랑 주선업이랑 가맹사업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시 9번.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했어요. 운전자 당연히 해당하겠고,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 취급하는 사무원이랑 보조원 둘다 된다고 했죠? 수탁인이 뭐예요? 화물 맡긴 사람. 화물 맡긴 사람이 운수종사자예요? 고객이 고객, 이 사람은. 그죠? 당연히 운송사자가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은 이거 뭐예요? 운송사업이죠. 아까 세개 중에 뭐예요? 주선사업 있고 가맹사업 있다고 그랬죠? 운송이에요? 주선이에요? 가맹이에요? 이거. 화물차 써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거. 운송사업이죠? 1번입니다. 51번. 자동차관리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분류 중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했어요.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 스타렉스를 생각하면 돼요. 스타렉스. 스타렉스가 밴형 화물차죠. 3번이 답이죠. 밴형은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화물자동차를 말하고, 1번형은 그냥 우리 포터 생각하면 되고, 포터 이건 스타렉스. 덤프형은 말 그대로 덤프트럭 생각하면 돼요. 특수용도형은 그 이외의 화물운송용 화물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덮개가 있다 했으니까 덮개 말하면 바로 밴형 찍어야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52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무엇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가? 운송가맹사업 들어갈 때차 사서 들어간다 그랬죠? 사서 들어가서 그쪽에서 번호판을 붙여주는 겁니다. 뭘 붙여주는 거예요? 도로 통행권 주는 겁니까? 영업 허가권 주는 겁니까? 영업 표지의 사용권 주는 겁니까? 화물운송의 수송권 주는 겁니까? 영업 표지의 사용권, 번호판 준다고 했죠. 번호판. 번호판이 바로 영업 표지가 되는 거죠. 네, 영업 표지의 사용권한을 주는 거예요. 영업 허가는 운송 가맹 사업자가 직접 받는 거고, 통행권이나 뭐 수송권 이런 거 아니죠. 다음 3번이 되는 겁니다.
5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자동차 한 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뭐예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죠. 옛날에 이거 개별, 용달, 일반 화물 이렇게 있었죠? 이게 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일반 그대로고요. 용달, 일반 합쳐서 일반이라고 하고 개별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 화물과 일반 화물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답은 이거 3번이에요. 54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을 신고를 할때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아닌 것은 운임요금 신고하게 돼 있죠. 운임요금 신고서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그래야 이윤을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임 및 요금표 당연히 있어야겠죠. 요금 신고하는 거니까. 차량의 구조와 최대 적재량. 차량 실을 수 있는 양을 요금 얘기하는데 왜 얘기해요? 100km 싣는다고 뭐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뭐 모래일 경우하고 또뭐 사금일 경우가 이게 다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100km가. 이 최대 적재량 이런 건 운임 요금 신고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요거 4번이 되겠네요. 그 외에 이제 운임 요금 신고할 때는 신고 대비표, 옛날 요금표하고 이제 앞으로 할 요금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표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변경 신고할 때만 해당해요. 처음에 신고할 때는 옛날 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겠죠. 옛날 요금에서 이제 새 요금으로 바꾼다. 그럴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는 신고 대비표가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55번. 운송 주선 사업자가 적재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할때 가입 단위는 했어요. 주선 사업자가 보험을 들고 싶어요. 사업자별로 들어요? 자동차별로 들어요? 사업장별로 들어요? 지역별로 들어요? 사업자별로 듭니다.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뭐 서울 사업소, 인천 사업소, 경기 사업소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거든요. 사업장별로 막 들진 않죠. 하나로 그냥 합쳐서 사업자가 들잖아요. 차, 지역 이렇게 들진 않아요. 네. 따라서 단위는 1번 사업자별로 들게 되겠습니다. 56번. 보험 등 의무 가입자 및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 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제하거나 직관으로 해지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를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닌 거 언제냐 하는 거예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했으면 해지할 수 있죠. 폐업했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망했어요. 그럼 당연히 영업 계속 못하니까 당연히 해지가 되겠죠. 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책임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건 아니죠. 예를 들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적자가 막 누적된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적자니까 책임보험 해지해야지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적자 났다고 해서 책임보험 계약 해지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뭐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되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57번. 사업용 배냥 화물자동차의 화물 기준은 했어요. 배냥하면 뭐 떠올리라고요? 스타렉스요. 요 화물 기준이 뭐냐 하면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화주 한 명당 화물 용적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4만 세제곱센티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40리터요. 1.5리터짜리 콜라병 아시죠? 그거가 한 26에서 27병 정도, 1.5리터짜리 병을 실을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사업용 배냥 화물차의 화물 기준이요. 여기 4만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만 세제곱센티미터, 3번이 되겠네요. 58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액의 용도가 아닌 것은 했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과징금, 그거 어디다 쓰냐 하는 거죠. 협회 및 연합회의 운영자금 지원, 그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한테 과징금 받아가지고 협회 운영하라고 주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을 교육시키고 뭐 이럴 때 쓰는 돈을 갖다 과징금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또 공동 차고지 터미널 이런 거 건설하고, 즉 과징금으로 거뒀지만 그 혜택이 다시 운송사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곳에다 써야 된다는 거지 협회 연합회한테 돈 주면 안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9번.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맹사업 할 겁니다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뭘 받아요? 신고 받아요? 신고는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교통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위임받는 거 아니죠? 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니까. 신청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죠. 교통부장관이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허가를 주는 거예요. 경영하는 자는 허가를 받는 거죠.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용어의 그 어떤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60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을 건데, 갱신특별유지 신규 받아요. 어떤 거 받아요? 신균 당연히 아니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거 자체가 신규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시험 날짜 다 받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신규검사는 아니고요. 유지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유지검사는 딴일 하시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셨을 때 계속 이일 해도 괜찮은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유지검사죠. 당연히 상해 이런 거랑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답이 특별검사예요. 갱신검사란 말은 없고요. 특별검사, 유지검사, 신규검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고자, 고위험군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고위험군인 분들이 특별검사를 받아서 사고를 얼만큼 낼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는 그런 검사가 바로 특별검사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분들이 특별검사 받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특별검사를 받느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 벌점이요. 벌점 누적이 1년 동안 81점 이상 되면 요거 특별검사 대상자 됩니다. 또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81점이요. 61번. 운전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는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몇점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 제가 방금 얘기했죠? 몇 점이었어요? 81점이야. 누산점수라고 하는 게 바로 벌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점. 벌점이 81점 이상이에요. 80점까지는 안 받습니다. 81점부터 받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답 4번이었고요. 62번.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 시간은? 여러분 이거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본 다음에 48문항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죠. 합격하면 합격자 교육 받죠? 그 합격자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죠? 8시간 동안 법규, 안전, 화물취급요령, 응급처치, 운송서비스 교육을 받습니다. 이걸 받아야 그 자리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8시간 되겠습니다.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법에 의한 그 버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신규 교육 받으시는 거, 그분들은 16시간 받죠. 화물이 그러니까 훨씬 간단한 거예요. 하루만 끝나니까. 1박 2일 동안 받죠? 버스분들은. 63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재발급 요건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격증 정지된 경우. 자격증 정지됐으면 재발급 해줘요? 아니죠. 뭐 잘못해서 정지된 건데 재발급 해줄 리가 없잖아요. 기재사항이 뭐 잘못된 경우, 또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없어진 경우, 분실했으면 이런 경우는 다시 재발급을 해주죠. 근데 자격증 정지됐다고 이거 재발급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죠. 이건 뭐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맞출 게 없습니다. 그죠? 64번. 화물자동차 안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의 게시 위치로 맞는 것은? 화물자동차 안면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석을 기준으로 조수석 위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 위치로 하면 오른쪽 위가 되겠죠? 조수석 앞쪽이니까, 조수석 머리 위니까. 차로 따지면 이 안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화물운송종사 자격 증명을 여기다 붙입니다. 이거 왜 붙여요? 이 화물운송종사 자격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붙이죠? 누가 확인해요? 경찰이 확인하죠? 어디서 확인해요? 주유소에서 확인합니다. 잘 붙이고 계셔야 됩니다, 늘. 65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한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 증명을 어디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관할 관청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국토부 이런 데다가 반납하면 국토부 사람들 일 못하겠죠? 화물 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협회도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도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격증 발급하는 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관할 관청이 되겠습니다. 6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정한 협회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도 하고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 훈련도 맡아서 협회가 하죠. 조합원이 사업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보상사업. 손해보상사업은 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공제조합이 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이랑 협회랑 다른 조직이죠. 쉽게 해서 보험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거 공제조합은 손해보상사업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협회가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관련된 업무니까 3번 공제조합이 되겠네요. 6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이라고 했죠? 보험.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 배상에 대한 공제. 맞죠? 이거? 공제조합이니까 공제하는 겁니다.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 훈련.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협회가 합니다. 협회. 교육 훈련은. 손해에 대한 공제. 신체 손해에 대한 공제. 공제, 공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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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이 하는 겁니다. 다음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6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을 할수 있는 자 누구라고 했어요? 원래 공제조합이 하는 거죠. 근데 허가를 얻어서 할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요거죠, 요거.
협회 및 연합회가 국토부 장관 허가를 얻어서 이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뭐 시장이나 뭐 공사공단에서 보험사업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하죠. 네. 따라서 이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9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얼마인가 했어요. 일반 화물 100만원이죠 이거. 그 최고속도 제한장치 풀고 다니는 거 있죠. 90km로 제한하고 있는데 뭐 풀고 막 110km 달리고 막 그런 경우들 많죠. 엄청 심하게 단속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과징금은 일반 화물 같은 경우 100만원이고 개인 화물 있죠. 개인 화물 하시는 분들은 50만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속도 제한장치 건드리신 일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70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현황 보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틀린 것을 해냈어요. 그 취업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일반 화물은 20만원, 개인 화물은 10만원, 가맹사업은 10만원 받습니다. 일반 화물은 20만원 받고 개인 화물은 10만원이죠. 주선사업은 이거 없어요. 화물자동차 우선 가맹사업은 10만원 이거 맞죠. 요거 개인화물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렸네요. 10만원입니다 답은 2번이죠. 요런거 금액 같은거 물어보는 문제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런거는 맞추면 점수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71번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허가랑 신고 차이는 알아야겠죠. 허가는 신청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승인을 받는게 허가예요. 신고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고죠. 훨씬 간단합니다 허가보다. 그래서 허가가 껄끄러우니까 어떻게 쓰는지 경미한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사항 변경하려고 할 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그러니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 즉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상호의 변경,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 아 이거는 당연히 허가가 4번이겠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세금 문제가 딸리기 때문이에요. 주사무소가 지방세를 납부하잖아요. 지방세를 내고 있던 곳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신고로 땡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는 네, 당연히 4번이 답이 됩니다. 72번 시 도에서 화물운송업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어떤 거 하나 하는 거죠.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이런 사항들은 국토교통부가 하죠. 과로운전, 과속운전, 과적운행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계모, 이거는 연합회가 하는 일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제고하는 것, 이런 사상사고 데이터에 종합하고 법규 위반사항 종합하고 이런 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제공하는 거는 시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3번 화물운송업과 관련된 업무 중 시도에서 처리하는 업무 아닌 것은 뭐냐 했어요. 사업자에 대한 개선 명령, 명령 같은 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시도가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시행, 정밀검사도 어디서 해요? 여러분 정밀검사 어디서 받으셨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셨죠? 시청이나 도청 가서 받지 않으셨죠? 처리하는 업무 아닌 거 2번이 답이겠네요.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허가 이런 거 공무원이 해야죠.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따른 청문 이런 건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따라서 업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동차의 등록, 안전 기준,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통행방법. 아, 통행방법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이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닌 거 4번이 되겠죠. 75번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량기산일이 맞는 것은 했어요. 용어가 어려운데 차량기산일, 차량기산일, 차의 나이, 기자가 처음 기자예요. 처음 기자, 산, 이거 계산하다 할 때 산자고 일은 날이죠. 차의 나이를 처음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 차량 기산일이에요. 이게 차의 나이를 처음 기산하기 시작하는 날, 차량 기산일. 근데 자동차 나이를 이제 셀 때 당연히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나이를 셀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작 연도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제작을 했어요. 근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만든 차가 새로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 1월 31일이 됐어요. 등록은 이때 했어요. 그러면 촬영 기산일이 언제겠어요, 이거? 1월 31일부터 계산할까요? 12월 31일부터 계산할까요? 당연히 12월 31일부터 하겠죠? 등록을 이때 했다고 해서 차 나이가 빵살인 건 아니잖아요. 이때 생산이 됐기 때문에 생산이 2020년 언젠가 365일 중 하루 했다면 그때까지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12월 31일을 나이 먹는 날로 정해준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작년도의 말이야. 그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76번. A가 산 자동차의 제작일은 2014년 4월 23일인데 A는 이 자동차를 2015년 1월 15일 날 등록을 했다. 이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등록한 날짜라 그랬어요? 제작한 날짜의 말일이라 그랬어요? 제작한 날짜 말일이죠. 제작한 연도의 말일이에요.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2014년 15년 아니고 12월 31일.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촬영기산일 계산하실 줄 아시겠죠? 77번. 재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촬영기산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재작년도에 등록된 촬영기산일. 최초 신규 등록일. 아, 신규 등록을 재작년도에 등록. 그러니까 2020년에 생산을 했어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월 31일 날 등록을 한 거예요. 생산은 뭐 6월 30일 날 했는데 7월 30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촬영 기산일 언제예요? 등록한 날짜죠. 7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연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날짜 기준으로 생일인 거죠. 생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답이 1번이죠. 이건 뭐 재작년도 말이, 이거는 재작년도에 등록이 안 됐을 때 얘기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78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캠핑용 트레일러가 해당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요즘 이거 캠핑 엄청 다니죠, 사람들. 네, 이건 캠핑카예요, 이거는. 캠핑용 트레일러라고, 요게 그 트레일러죠. 그 뒤에 여기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그래서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카라반. 요거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했어요. 이거 승용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거 승합 자동차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거. 그냥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유상 운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답이 2번 승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79번.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했어요. 등록 원부에 등록을 안 하고 자동차 운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임시 운행 허가를 얻어서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거. 이건 적법한 거죠. 임시 운행 허가를 얻는 거니까. 등록을 안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 요거죠. 임시 운행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답 요거 4번이에요. 80번. A는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다가 B에게 팔았다. 다음 중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의 소유권이 B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무슨 등록?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이전 등록,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변경이나 이전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그죠? 어떤 등록 절차를 거치느냐? 이전 등록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변경 등록 아니라 이전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등록. 네, 마치 그럴싸하죠. 이거 소유권이 변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넘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던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전, 없던 곳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전이라고 봐야 되죠. 답은 1번이에요. 이거 틀린 거니까. 변경 등록 아닙니다. 이전 등록입니다. 답 1번이에요. 82번. 자동차 튜닝 검사 신청 서류가 아닌 것은, 튜닝 뭐예요, 이거? 구조 변경 얘기하는 거죠? 쇼바를 올린다든지, 의자를 떼어내고, 화물 칸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튜닝이죠? 신청 서류 아닌 거 찾아보래요? 보험 가입 증명서? 차 구조 바꾸는데 보험 들었는지 이걸 왜 물어봐요? 그죠? 전혀 해당이 없죠. 튜닝 전후의 재원 대비표. 자동차 등록증이요. 원래 상태를 봐야 되니까 등록증 있어야겠고,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야 검사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보험 이런 거는 구조 바꾸는데 보험 얘기를 왜 해요, 그죠? 1번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답 1번이었고요. 83번. 자동차 튜닝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 검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외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튜닝 전후 자동차 외관도. 보험 가입 증명서 또 나왔네요. 예, 이거 아니라 그랬죠? 보험 가입 증명서 아닙니다. 튜닝 했는데 보험 얘기하면 그거 답인 거죠. 틀린 답이에요. 네. 그다음에 주요 재원 대비, 그 다음에 등록증까지 내면 됩니다. 84번. 자동차 사용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어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겠죠? 근데 이거 어디에 위임이 돼 있어요, 이게. 국토교통부가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거를 맡아서 할까요? 하는 건데, 답은 요거 4번이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소가 있죠. 그 검사소에서 튜닝 승인을 받습니다. 답이 4번이죠. 그래서 튜닝한 거를 이제 매 2년마다 이제 검사를 받잖아요. 자동차 검사 받을 때 튜닝 사항 계속 이제 확인을 받게 됩니다. 85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했어요. 이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기는 아니죠, 그러면? 신규는 처음에 하는 거니까 아니고. 튜닝 아니면 임시인데, 튜닝 검사는 튜닝할 때 받는 거잖아요.
임시 검사가 되겠죠. 이건 비정기적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시로 언제든지 막 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86번 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서요. 비사업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차 사서 타고 다니는 용도란 얘기죠. 비사업용으로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승용 자동차나 견인되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의 검사 유효기간을 설명한 것은 했어요. 최초 몇 년 동안 검사가 면제되냐면 4년까지 면제돼요. 새 차는 2년마다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새 차니까. 그래서 4년까지는 이제 봐주고 5년차부터 이제 받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죠. 4년에 2년이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87번 종합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했어요. 종합검사 검사기간이요. 검사 유효기간이 딱 있으면 전후로 31일 후로 31일이에요.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한 달씩 주는 거예요. 한 달씩. 한 달씩 검사 유효기간 앞뒤로 검사기간 줍니다. 답 2번이죠. 다음 중 자동차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틀린 거 얘기하는 거죠.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신규 검사로 한다. 아, 너무 국어 문제죠.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튜닝 검사로 한다. 맞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임시검사라 한다. 그죠. 예, 임시검사. 예, 그때그때 막 할 수 있는 거니까 맞고요.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대행할 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기검사 대행하는 겁니다. 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동차 검사소가. 네. 그 다음 4번이죠.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있다. 89번 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동 등의 사유로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등 자동차 정기 검사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는 변경 등록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했어요. 변경 등록을 딱 했으면 변경 등록 며칠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는가 하는 거죠. 이거 62일 2개월이에요. 2개월. 62일입니다. 답이 4번이죠. 이런 건 이제 외워야 돼요. 종합검사 받는 거 62일입니다. 90번.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과태료 얼마인가 했어요. 이거 정기검사 안 받고 유효기간 넘어가게 되면 30일 이내면은 그냥 바로 2만원이고요. 30일을 넘어갔다. 그러면 30일 초과한 3일마다 만원씩 추가가 돼요. 이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2만원이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91번 도로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도로법 도로에 관한 계획 당연히 있겠죠. 예, 노선의 지정 도로 노선이니까 맞고 도로의 관리 이런 게 도로법에 들어있는 거죠. 자동차 정기점검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되겠죠. 92번 도로법령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로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 도로잖아요. 이거는 이건 다 도로인데 이거 도로의 부속물들이죠. 네, 예를 들면 뭐 가로등이나 중앙분리대라든지 시설들 또 공작물 이런 것들이 도로의 부속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특별시도 구도 일반국도 인도요. 예, 인도는 사람들 보행자도 걸어다니는 데죠. 인도는 그래서 도로법상 도로에 들어있질 않아요. 도로법상 도로 뭐냐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예요. 이거 여기까지가 도로법상의 도로예요. 인도는 여기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94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했어요. 금지행위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 도로 포장하는 거 금지돼 있어요? 도로 포장 당연히 해야죠. 정상적인 유지관리 행위예요. 당연히 이거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1번이 답이네요. 뭘 금지하겠어요? 교통에 지장을 끼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파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행위로 돼 있죠. 이런 거 하면은 소통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나쁜 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 이거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죠. 도로 포장하는 건 금지행위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95번 차량의 구조나 적재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작성해야 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있어요. 구조나 적재 화물 특수성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한대요. 그런 사람이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게 뭐냐 이거죠. 어디를 운행할 건지 노선이 어딘지 그죠? 또 어떻게 운행을 할 건지 어디 구간과 그 연장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구간에서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하는 허가서를 내는 거잖아요. 지금 하이패스 달고 있는지 불박 달고 있는지 그거를 허가서에다 왜 써요? 예,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법에도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답이 2번이네요.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차량의 재원 운행기간, 운행목적,
운행 방법을 기재해서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없습니다. 다음은 2번이죠. 96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 용량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몇 미터인가 했어요. 화물자동차의 적재 용량의 높이. 요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예요. 원래는 기준은 4m예요. 높이가 4m인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받으면 조금 더 올라가요. 얼마나 올라가느냐? 0.2가 올라가요. 그래서 총 4.2m까지 승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 됩니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차지만 지장 없다고 인정해서 고시를 했으면 거기서는 4.2m까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답이 2번이에요. 97번 도로법령상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운행 제한, 그러니까 뭔가 도로 구조에 따라서 너무 과한 애들은 운행을 제한할 텐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축하 중이 10톤 넘거나 총중량이 40톤 넘거나 폭이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면 운행을 제한해요. 보죠? 차량의 길이가 17.5예요. 16.7보다 크죠? 당연히 제한돼요. 이거는 차량의 폭이 3.0m예요. 폭이 2.5m이기 때문에 더 크죠? 이것도 당연히 제한돼요. 차량의 높이가 3.0m예요. 4.0m까지 되는데 3.0m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건 가능한 거죠. 제한 못하죠. 차량 총중량이 42톤이니까 40톤을 초과했죠. 이것도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거, 제한 못하는 것은 차량 높이가 3m인 차 3번이 되겠네요. 98번 도로관리청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했어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자 해요. 그러면 광역시장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경찰 쪽 누구랑 얘기를 들어야겠죠? 누굴까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이거는 국가급이에요. 국가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냐 관할 경찰서장이냐 하는 건데 경찰서장은 군, 구 요쪽이 경찰서장이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자치도지사 이런 거 요분들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듣죠. 급이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99번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누구 의견 듣겠습니까? 이건 시장보다 급이 저기 높죠? 그러니까 국가급이에요. 국가. 국가급이면 경찰서장, 검찰청장 이런 거 아니죠? 안전처도 아니고 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듣겠죠. 이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100번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 저감장치 뭐예요 이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이걸 붙이면 배출가스 저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3번이죠. 101번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되는 미세한 입자상의 물질은 했어요. 이거 뭘까요? 바로 매연을 말합니다. 이거 3번이에요. 유리탄소 이런 얘기 나오고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다 그러면 매연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탄소라는 말이 좀 어렵죠. 여기 나오면 이제 매연입니다. 답이 3번이죠. 102번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목적, 제가 목적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아름답고 좋은 얘기, 이거가 목적에 해당해야 돼요. 보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한다, 맞는 얘기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차량 소음 발생 방지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들었어요? 방지장치 다르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되게 크고 아름답고 되게 이상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법의 목적이죠. 따라서 이거 방지장치 장착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103번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성 물질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는 아까 매연은 유리 탄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고 껌댕이 이런 거 아니고요. 가스 이런 거 아니고 입자상 물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먼지죠. 먼지. 네. 답이 2번입니다. 104번 시도지사가 대기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어요.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라 이런 거 권고할 수 있죠.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붙여라 권고할 수 있겠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구매해라, 자전거 사라고요? 아, 이거는 권고 조치에 해당할 수가 없죠. 이거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대기지 개선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 아닙니다. 답이 4번이죠. 105번
시도지사의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에 대한 처벌 기준은 했어요. 과태료인데 300, 400, 500, 600 중에 뭐냐 이거죠. 이건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오는 얘기죠. 네, 58조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에서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법이니까요. 그리고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06번.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 장치에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 화물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했어요. 시도지사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배형 화물 자동차, 1톤 이하인 배형 화물 자동차의 택배로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회전 제한 장치가 뭐예요? 이거 엑셀에서 발대면 공회전 부분 돌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시동 꺼지게 하는 그 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스탑이다. 탑앤 고다 이름 되게 다양한데 아무튼 그 공회전 제한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최대 적재량 기준은 1톤 이하. 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교시 관계 법규 부분 모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교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교시 화물 취급 요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물건 보내고 물건 받고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말 그대로 화물 취급하는 요령이거든요. 택배를 보내는 사람, 송하인이라고 하죠. 택배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 택배를 받아서 택배를 받을 분한테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택배를 받아보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택배 보낼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서 택배 받을 분한테까지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화물 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게 되죠. 그게 택배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택배 문제고, 그거 말고도 화물, 커다란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또 화물에 속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이 되겠습니다. 1번,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운송장이 뭐예요? 운송장? 이런 박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붙는 거 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바코드도 있고 막 그런 거. 그게 운송장이죠. 그거가 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했어요. 계약서의 기능, 배달에 대한 증빙 기능, 화물 인수증 기능, 현금 영수증 기능.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 결제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사업자가 발급하는 거죠. 요거는 운송장에서 나오는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업자가 따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장은 계약서의 기능도 하고 배달 증빙도 하고 화물 인수했다 하는 인수증의 기능도 하는 게 운송장이죠. 따라서 아닌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스티커형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스티커형이 이거죠. 편의점에서 보낼 때 패드에서 딱 입력을 하죠. 보내는 사람 누구다, 뭐내 전화번호, 이름 이런 거 입력하고 받는 사람 전화번호 이름 입력해가지고 출력하면 여기 이렇게 운송장이 스티커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면 요런 모습이 되죠. 스티커형 운송장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래요. 자, 1번.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운송장에는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과 원 운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틀렸죠. 원 운송장 연결시키는 내용 이런 걸 기억하려면 보조 운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 운송장, 조그만 운송장 티켓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합니다. 운송장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발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는 스티커형이 아니라 보조 운송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2번. 스티커형 운송장은 라벨 프린트기를 설치를 하고 자체 정보 시스템에 운송장 발행 시스템 등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티커형 운송장이 요거잖아요. 스티커로 이렇게 나오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별도로 패드 같은 거 있어가지고 다 입력하고 완료, 출력, 그러면 여기 딱 스티커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싹 떼어가지고 박스에다가 여기 붙이잖아요. 요게 이제 스티커형이죠. 별도 시스템 당연히 구축 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에도. 그리고 화물의 출고 정보가 운송회사의 호스트로 전송이 되어야 되므로 기업 고객도 운송장의 출하를 바코드로 스캐닝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 여기 바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바코드 스캐닝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화물에 부착된 스티커형 운송장을 떼내어 배달표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장도 있다. 그죠? 예, 반대표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집에서 택배 기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낼 때 있죠? 그때는 택배 기사님 뭐 하나 주고 가죠? 배달표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운송장의 기록에 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운송장 기록이요. 운송장 번호와 그 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는 운송장을 인쇄할 때 기록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쵸? 바코드 인쇄할 때 그냥 다 번호 한꺼번에 인쇄가 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화물을 인쇄할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틀리면 큰일 나죠. 배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송하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이거 물으면 돌려줄 방법도 없고 다시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송하인 전화번호 보내는 분
전화번호 굉장히 중요하죠. 4번 운송장 번호는 상당 기간이 지나면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안 돼요. 이거 중복되면 안 돼요. 상당 기간이 지나도 그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배달이 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복되면 안 돼요. 따라서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4번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중복되는 번호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릿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택배 번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긴 겁니다. 그게 4번이요. 운송장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화물의 이름 몇 개인지 그리고 운전자의 전자우편 주소. 아 이건 아니죠. 운전해서 가실 분 전자우편 주소가 운송장에 왜 들어가요? 받으시는 분 주소, 이름, 전화번호, 운송장 번호 그리고 바코드 이게 있어야 되죠. 전자우편 주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택배 보내실 때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쓰셨어요? 안 쓰시죠? 답 2번이죠. 5번 운송장의 항목 중 도착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이 운송장 이렇게 보시면 처리 일시 쭉 나오면서 현재 위치까지 다 추적이 이렇게 되죠. 지파, 행랑, 포장, 뭐 간선, 상차, 하차, 배달, 출발, 완료까지 다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행랑포장이 뭡니까? 행랑포장? 이 지파 해가지고 커다란 주머니에다가 이걸 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차하기 전, 차에 싣기 전에 물건을 구분해서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볼게요. 이제 차례대로 코드는 가급적 유관식별이 가능하도록 2, 3단위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건 맞죠. 다음에 화물이 도착할 배달 장소를 기록을 한다. 이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화물을 분류할 때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1번 얘기죠. 코드화 작업이 필요해서 두세 단위 정도로 도착지를 코드화하는 겁니다. 중간에 경유할 터미널은 기록하지 않는다. 터미널 다 기록하고 있죠. 곤지암, 허브, 뭐 이렇게 다 유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6번 운송장의 기재사항 중 운송 물품의 품명, 수량, 물품의 가격 이런 거 기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운송장 쓸 때요, 편의점 같은 데서 보낼 때도 받는 사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요? 물품이 뭔지 쓰죠. 그 다음에 물품 얼마인지도 씁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보상 같은 거 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기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내는 사람이죠. 보내는 사람이 그 주소 입력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송하인이 되죠. 받을 숫자니까 이거 받는 사람이고 보낼 송자니까 보내는 사람이죠. 송하인은 보내는 사람입니다. 지파 담당, 운송 담당 이 사람들이 가격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건 답 2번이 되겠네요. 7번 운송장 기재사항 중 지파 담당자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물건 이제 가져온 사람이요. 받아서 쭉 모아서 왔죠. 그 사람 기재할 게 아닌 거 골라보래요. 1번 물품의 수량. 물품의 수량은 누가 해요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거 송하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보낼 물건이 몇 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파 담당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물품 수량은 송하인이 하는 겁니다. 운송료, 접수일자, 발송점 이런 것들은 지파 담당자들이 모아서 하는 거죠. 물품의 수량은 송하인이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8번 지파 담당자의 운송장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또 지파 담당자 기재사항이 나오네요. 그러면 또 송하인이 써야 될 게 나오겠죠. 보죠. 접수 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언제 할 건지 이건 지파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맞고요. 운송료 얼마였는지 맞고요. 지파자의 성명, 전화번호, 지파한 사람 누군지 자기가 기록을 하죠. 그리고 물품의 수량과 물품 가격 이거네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송하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9번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운송장 기재하는 거네요. 발송점의 코드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맞죠? 수하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한다. 이게 맞아야 되죠. 그래 나중에 배달할 때 문제 안 되죠. 맞습니다. 특약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한 후 약관설명 확인필에 서명을 받는다. 뭐 비싼 거는 보상이 얼마큼 된다. 뭐 이런 위험한 물건은 보낼 수 없다. 이런 거 예. 설명한 다음에 서명을 받죠. 네, 이것도 맞고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인수자가 대신 운송장 정보를 기입해서 인수받는다? 운송장 정보는 누가 쓰는 거라고요? 반드시 송하인이 써야 됩니다. 택배 기사님이 대신 써주고 이러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0번 고가품 배송을 의뢰한 고객의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비싼 물품, 고가품이에요. 고가품. 비싼 거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배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고가품목의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재를 한다. 그죠?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10만원짜리를 뭐 100만원이라고 써도 문제가 되고 100만원짜리를 10만원이라고 속여도 문제가 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2번 박스를 개봉해서 고가 품목의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한다. 이거 박스를 개봉해요? 고객님이 택배에 싸놓은 거 그거 열어가지고 아 얼마짜리 맞네요 그럼 다시 닫아요? 본다고 또 얼마짜리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박스 개봉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가 품목 배송에 대한 할증료를 청구한다? 그죠? 왜냐면 일정 비용 이상이 되면은 할증료를 받게끔 돼 있죠. 요거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확인을 해서 그거는 할증 얼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증료를 만약에 거절했다 그러면 특약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보상 한도에 대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할증료를 안 내고 만약 보내겠다 그러면 나중에 뭐 파손이 되더라도 지금 이거 물건 100만원짜리인데 뭐 5만원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서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니까 맞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틀린 거는 박스 열어본다. 이런 거 개봉한다고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이요. 화물에 운송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틀린 거 얘기하는 거죠. 화물 이렇게 있으면 운송장을 어디다 붙여요? 딱 이렇게 가운데다가 딱 붙입니다. 아주 보기 좋게 딱 붙이죠. 부적절한 거 찾아보래요. 1번 박스 물품이 아닌 쌀, 매트, 카펫 이런 거는 물품의 모서리에 부착을 한다. 모서리에 부착하지 않아요. 가급적 가운데다 부착을 합니다. 모서리 부착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 되겠네요. 물품의 정중앙에 운송장 부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운송장 부착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몇 건마다 화물에 부착을 한다. 맞죠? 몇 건마다 붙입니다. 박스 후면 또는 측면 부착으로 혼동을 줘서는 안 되죠. 측면 부착하면 안 됩니다. 맞고요. 운송장이 떨어질 우려가 큰 물품은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재에 수화인 주소 혹은 전화번호 등의 필요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겉박스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받는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박스에 쓴다는 거예요. 직접 만약에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들 받는 사람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더라도 요거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부적절한 거 모서리에 부착한다고 그랬던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운송장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품 박스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을 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에 붙인다 이것만 기억을 딱 하고 계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이 답이죠. 13번 택배 운송장 부착 요령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운송장 붙이는 요령으로 틀린 거예요. 물품 정 가운데 중앙 상단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다가 바닥 모서리에다가 그냥 대충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물품이에요. 한 박스에 지금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맞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지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옆 우측에 붙여서 눈에 띄게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유리잔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급주의 써있죠. 이렇게 써있는 스티커 있어요. 요거 여기다 딱 붙이는 겁니다. 맞고요. 기존에 사용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과거 운송장은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되죠. 과거 운송장을 떼어내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과거 운송장이 붙어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죠? 박스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운송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바코드가 가려지지 않도록 부착을 한다. 바코드 가려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전산에서 막 입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코드 가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운송장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지에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기에 운송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여기다가 따로 쓴다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뭐 전화번호 쓴다고 했어요. 동의를 얻어야죠. 근데 남의 물건이니까 막 쓸 수는 없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몰라서 여기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적어놓습니다. 맞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요. 과거 운송장 폐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던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물품 개개의 포장을 의미하는 포장 용어는 했어요. 이렇게 물건이면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 하나의 박스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 뭐라고 하냐 하는 거죠. 개개의 포장 개장입니다. 개장 답이 4번이에요. 이건 뭐 용어니까 외워놓으셔야 되겠어요. 물품 개개의 포장을 개별적 할 때 그 개자 포장할 때 장자에서 개장이라 한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뭐 낱개 포장이라고도 해요. 단위 포장이라고도 하고요. 참고해 두시고요. 15번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물품 파손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힘이 직접 물품에 가해지지 않도록 외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포장 방법은 이거 컴퓨터 하드디스크잖아요. 이거 지금 부서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 있는 뽁뽁이라든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쿠션을 주는 이거 무슨 포장입니까? 이거 3번이죠. 완충 포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완충 포장이라면 외부로부터 힘이 직접 물품에 가해지지 않도록 외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포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요거는 진공포장 이런 거랑 헷갈리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공포장은 공기를 다 빼내는 거죠. 그 안에 공기를 하나도 없이 하는 게 진공포장이고 요거는 완충제를 쓰는 완충포장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답 3번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16번 물품의 변질, 내용물의 활성화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으로 식품포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이 포장기법 뭡니까?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비닐 안에 넣어놓고요. 공기를 쭉 빼내죠. 전부 다. 다 빼내서 끝에를 열을 가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공기가 하나도 없는 진공포장이 되죠? 답이 진공포장입니다. 진공포장이 밀봉포장 상태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뽑고 물품의 변질이나 내용물 활성화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 진공포장이죠. 그리고 용착 밀봉이라고 그러는데 용착 이게 여기를 끝을 녹이는 거 있죠. 이걸 용착한다 이렇게 하고 밀봉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뭐 들어가고 나오고를 못하죠. 용착 밀봉하는 방법.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이 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진공포장 해놓으면 물론 상하긴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배송하는 데 유리해지죠. 이런 식품포장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 진공포장 되겠습니다. 3번이죠. 17번 특별품목의 포장시 유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특별품목이네요. 1번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목의 경우 내용물을 개봉하여 별도의 박스로 이중포장한다. 개봉하지 않죠?
개봉하면 또 책임이 또 우리 쪽에 있으니까 개봉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는 거니까 1번이 답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별도로 이중 박스 포장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가져온 거 위에다 그냥 딱 포장해버리는 거죠. 꿀등을 담은 병 제품의 경우 가능한 한 플라스틱 병으로 교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유리병이 이제 깨지기 쉬우니까 이거는 플라스틱 병 교체해주면 좋죠. 무게도 가벼워지고요. 부득이 병으로 지파하는 경우 면책 확인서를 받는다. 깨져도 제 책임 아닙니다. 이런 거죠. 박스를 좌우해서 들수 있도록 한 물품의 경우 손잡이 구멍을 테이프로 막 하여 내용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그죠? 막아야 되죠. 물품 박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손잡이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거. 그렇게 돼 있는 박스의 경우 손잡이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가지고 내용물의 파손을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뭐물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손잡이 부분이 찢어져 나갈 수도 있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다 막음을 해줘야 된다. 맞죠? 따라서 틀린 거는요. 요거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는 내용물을 개봉한다고 했던 게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18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적절한 포장 방법은 했어요. 물건이 상하는 것들 있죠. 음식 같은 거 특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생물 회 이런 거 있죠. 생선 금방 상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포장을 해야 택배로 서울까지 쏠수 있을까요? 아이스박스, 종이박스, 3중 포장, 플라스틱 비닐 포장. 보통 생선들 뭐에다 넣어오죠? 얼음에 넣어서 오죠? 아이스박스 포장 얘기하는 거죠. 답이 1번이죠. 부패 변질되는 것은 아이스박스 혹은 소금에 절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는 택배 배달하지 않죠. 물이 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단열재를 쓰는 아이스박스를 넣고 그 안에 이제 냉매를 넣죠. 얼어 있는 거 냉매를 넣어서 충분히 오랫동안 배달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뚜껑까지 씌우고 테이프로 밀봉을 딱 해놓으면 거의 2박 3일 정도는 이상 없이 갈수 있죠.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화물 더미에서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조그맙니다. 이럴 때 주의사항 보죠. 화물 더미 위로 오르고 내릴 때는 안전하게 사다리를 이용을 한다. 그죠? 사다리 이용해도 이거 막 밟고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물건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거 직접 밟으면 안 되죠. 사다리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2번 화물 더미 한쪽 가장자리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이쪽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도망갈 준비도 해야 되고. 화물 더미 오르내릴 때에는 화물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쏠림이 발생하면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화물 더미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상층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건을 자꾸 빼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물건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사람 덮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틀렸어요. 동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붕괴 사고가 나면 하층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 작업하면 안 됩니다.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0번 창고 내에서 화물을 옮길 때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뭐죠? 작업 안전 통로를 충분히 확보한 후 화물을 적재한다. 그죠? 안전 통로 확보. 바닥에 물건 등이 놓여 있으면 그냥 넘어다닌다? 아니지, 치워야죠. 물건 있으면 나중에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넘어지면서 또 화물 붙잡고 넘어지면 다 쏟아지고 막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틀렸죠. 그리고 바닥에 기름기나 물기는 즉시 제거를 해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을 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2번, 3번이. 통로 등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 1번과 또 맥상통하네요. 맞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요. 2번 바닥에 물건 있으면 그냥 넘어다닌다고 했던 거 틀렸죠. 즉시 치워야 합니다. 2번이 답이죠. 21번 컨베이어를 사용한 화물 이동 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컨베이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벨트요. 딱 올려놓으면 주르르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여기서 한꺼번에 막 만나고 이러는 거. 이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컨베이어입니다. 이게 용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거 할때 주의사항으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보죠. 상차용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타이어 등을 상차할 때는 타이어 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 위치를 이동해도 무관하다? 이거 떨어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작업 위치를 이동을 해요? 아니죠. 미리 떨어지는 위치를 만들어 놓고 떨어뜨려야 되죠. 틀렸죠. 작업 시에 컨베이어 운전자는 상호간 신호를 해서는 안 된다? 신호를 해야죠. 이쪽에서 맞게 들어온다, 맞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럼 더 이상 조절할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3번 컨베이어 주변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은 컨베이어 작동 시에만 하여야 한다? 아니죠. 작동하기 전에 이미 치워놔야 됩니다. 여기 걸리고 막 그랬으면 이거 다 쏟아지죠, 한꺼번에. 4번 컨베이어 위로는 절대 올라 가선 안 된다. 그쵸? 예, 요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 올라갔다가는 슬립 현상, 그러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컨베이어 같은 것도 다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사진에서는 평평하게만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는 컨베이어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물건이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 떨어지면 이거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죠. 그래서 4번 컨베이어 위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답 4번이죠.
화물 더미에 화물을 추라할 경우 작업 요령으로 맞는 걸 써냈습니다. 요 화물 더미에 화물 추라는 뭘 생각하면 쉽냐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두꺼비집 만들어 보셨죠? 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모래 이렇게 하면은 입구만 생기고 여기 다 모래 더미 생긴 거 있었죠? 그래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했던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모래를 헐어낼 때 이렇게 파낼 때요. 밑에서부터 파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내면 위에가 푹 가라앉죠? 그래서 반드시 파낼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내야 안정적으로 퍼낼 수가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헐어낸다? 동시에 이렇게 헐어내면 무너질 수도 있죠, 이렇게. 동시에 헐어내면 위험하죠. 차례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례대로 하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이 헐어낼 수가 있죠. 중간에서 깊이 파내면 푹 가라앉죠. 이것도 안 되고. 중간에서 뽑아내는 것도 여기 막 뽑아내는 거안 되죠. 한번 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면서 헐어낸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무너짐 없이 안전하게 할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면서 헐어낸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화물 더미 추라할 경우는 두꺼비집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3번이요. 발판을 활용한 화물 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써냈습니다. 화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발판이 있어요. 나무 발판 있죠? 이렇게 약간 다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판을 딱 깔고 이제 그 위로 이제 옮기는 건데 틀린 거 찾아보래요. 발판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 그죠? 이거 만약에 넘기다 부서지면 이거 떨어지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확인 맞고요. 발판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마 위에 설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죠. 목마 위에 설치를 해야 돼요. 발판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목마 위에 설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은 발판을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1명만이 통행을 하도록 한다. 그죠? 여기 한꺼번에 막 3, 4명씩 올라가고 그러면 부서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발판 상하부 위에 고정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해 놓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거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마 위에 설치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24번이요. 화물의 하역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요.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적재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이 높은데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안전모를 딱 쓰고 있어야 부딪혀도 두부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맞고요. 물건 적재 시에 주위에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를 한다. 이거 맞죠? 물품을 적재할 때는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나 로프로 묶어야 된다. 맞죠? 별도로 안전 통로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죠? 이거 별도로 안전 통로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쌓아야 됩니다.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을 때도 쌓고 요 밑에 사람 이렇게 있으면 넘어지거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미리 이쪽 통로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4번이 적합하지 않겠네요. 별도 안전 통로 확보해야 됩니다. 25번 화물의 하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역시 지금 화물 하역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건을 내리고 있는 거죠. 상자로 된 화물은 취급 표지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취급 주의 이런 말써 있으면 조심해서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고요.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이거는 물건이 이렇게 생긴 물건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쪽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끌어 당기다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다 맞추고, 당겨오고 해서 한쪽 면을 맞춰서 길이는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길이는 다르더라도 이쪽은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맞죠? 종류가 다른 것을 적재할 때는 가벼운 것을 밑에 쌓는다. 틀렸죠, 이거? 가벼운 거를 위에 쌓아요. 무거운 거를 밑에 쌓고 가벼운 거를 위에 쌓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화물 하역의 상식이에요. 무거운 거 밑에, 가벼운 거 위에. 틀렸어요, 이거. 4번, 물품을 야외에 적재할 때는 밑받침을 하고 덮개로 덮는다. 그죠? 그래야 물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덮개로 덮고, 밑받침하고, 받침해주고, 물건 놓고, 덮개로 덮고, 그죠? 이래야 이 물건이 상하지 않죠? 틀린 거니까요. 종류가 다른 거 적재할 때는 가벼운 거를 밑에 쌓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 틀렸죠. 답이 3번입니다. 또 화물의 하역이네요. 보죠.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물건 적재 시 주위에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위험한 요소는 사전에 제거해야죠. 맞고요. 물품 적재할 때는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로프로 묶어야 되죠. 높은 곳에 적재할 때나 무거운 물건을 적재할 때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고 안전모 착용해야 된다. 맞죠? 같은 종류 또는 동일 규격끼리 적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같은 종류와 동일 규격끼리 적재를 하는 거죠. 그래야 동그란 거 네모 이렇게 섞어 놓으면 위험하죠. 네모는 네모끼리 하고 동그란 것끼리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해야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 화물의 길이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재 방법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작은 화물 위에 큰 화물 위에 작은 화물 놔야죠. 틀렸어요.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아, 이거 맞네요. 길이가 고르지 못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한쪽으로
갖다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맞추는 거예요, 길이를.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다르더라도.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2번이 맞네요. 길이에 관계없이 싸우면 큰일 나죠. 네. 큰 화물과 작은 화물 섞어 쌓아도 안 돼요. 큰 화물은 큰 화물대로. 큰 화물대로 놓고, 작은 화물대로 따로 쌓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전하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화물의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동거리가 짧을 경우 결박 상태 확인을 생략한다. 안 되죠.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간다 해도 무너지거나 차에서 쏟아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결박 상태는 아무리 짧게 가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소화전 배전함 앞에서 적재한다?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불 났거나 그랬을 때 소화전에서 호스 꽂아서 물 빼야 되는데 그거 못 하면 안 되죠. 이거 특히나 또 요즘에 소화전 앞에 5m 내로 주정차 절대 금지하고 있죠. 잘 기억해 놓으시면 범칙금 내실 일도 없을 거예요. 소화전 배전함 앞에 적재하면 안 됩니다. 적재 물품의 붕괴 여부를 상시 확인을 한다. 그죠? 아, 이게 맞는 얘기죠. 물품이 무너지는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괜찮네, 괜찮네,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죠. 무너질 것 같으면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거네요. 맞는 얘기죠.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면 안 되죠. 이거 적재 초과죠, 이게. 범칙금 나오고 그러죠. 과태료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요, 붕괴 여부 상시 확인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화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차량에 화물 싣는 겁니다. 적재 하중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적재 초과 안 하도록 하는 거 맞죠? 화물을 적재할 때 적재함의 난간. 여기. 난간에 문짝 위에 서서 작업한다. 여기 서서 작업한다고요, 이렇게? 작업을? 이거 되게 약합니다. 예, 그렇게 세게 힘을 지지하기 어려워요. 혹시라도 이거 딱 무너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죠.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2번 틀렸네요.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난간에 서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3번. 최대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그래야 타이어 같은 것도 오래 쓸수 있습니다. 냉동차는 공기가 화물 전체에 통하게 해서 균등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 맞죠? 그래, 어떤 건 썩고 어떤 건안 썩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통하게 합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난간에 서서 작업한다 그런 게 틀렸죠. 2번이 답입니다. 30번. 차량 내 화물 적재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화물 적재 방법. 차량에 싣는 겁니다, 지금. 정차 시 넘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정리해서 적재한다. 맞죠? 차의 요동으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은 결박하지 않는다?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 차가 흔들리고 그러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짐은 당연히 결박을 해야죠. 이건 뭐 상식이네요. 틀렸죠. 긴 물건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나온 부위에 위험 표시를 해봅니다. 차 트럭 같은 거 뒤에 이렇게 물건 삐져나오는 경우 있죠. 트럭이 있으면 물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올 때이 삐져나온 부분에다가 여기 빨간색 천 같은 거 달게 돼 있죠. 위험 표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둥글고 구르기 쉬운 물건은 상자에 넣어서 적재를 한다. 그죠? 왜냐면 차에 있으면 대구대구 굴러다닐 테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은 결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31번. 동일 컨테이너에 수납하지 말아야 할 화물이 아닌 것은 했어요. 컨테이너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네모난 큰 상자 컨테이너에 싣는 겁니다. 여기 실을 때 섞어서 실으면 안 되는 거 뭐냐 이런 얘기죠. 위험물 이외의 화물과 목재 화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수납하지 말아야 될 화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수납 말아야 될게 아닌 거니까 수납해도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납하지 말아야 될게 아닌 거니까 수납할 거, 수납해도 되는 거 뭐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 잘 읽어야 되죠. 위험물 위에 화물하고 목재 화물은 같이 실을 수 있죠. 왜냐면 위험물하고 목재는 같이 실을 수 없지만 그냥 불나거든요. 위험물이 아닌 거랑 목재는 실을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거 지금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부식 작용이 일어나거나 기타 물리적 화학 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있으면 같이 실을 수가 없죠. 이건 요거대로 따로 실어야 됩니다. 분명히 틀린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화물이 상호작용해서 열이 나거나 가스를 발생시키면 역시 같이 실을 수가 없죠.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어 있거나 불안전한 화물 역시 같이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위험물 이외의 화물이랑 목재. 이건 두 개는 같이 실을 수가 있죠. 답이 1번이죠. 이런 거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읽었다가는 아닌 거 찾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냥 2번 맞네 그럼 2번 찍고 넘어가고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네, 1번입니다. 32번. 주유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보죠.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서 직접 주유한다. 맞네요. 이렇게 하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자동차의 출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동 자체를 아예 꺼야 되죠. 그리고 유분리 장치에 고인 유류는 충분히 넘치도록 해야 된다. 넘치면 안 되죠. 또 자동차 주유할 때는 다른 자동차를 주유 취급소 안에 주차시키면 안 돼요.
내 섹션에 내 차만 딱 들어와 있어야 되죠. 맞는 거니까요. 고정설비를 사용해서 직접 주유한다. 맞는 얘기 되겠네요. 33번 독극물을 운반할 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예요. 독극물의 취급 및 운반은 거칠게 다루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거칠게 다루다가 뭐 스파크가 튀거나 쏟아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맞고요. 독극물에 들어있는 용기는 손으로 직접 다루지 말고 굴려서 운반한다. 이렇게 대구대구 굴리다가 여기 뭐 뚜껑 같은 거 열리면 막 줄줄줄줄 새죠. 막 염산 같은 거막 새고 그러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네. 굴려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한번 취급불명의 독극물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맞죠? 독극물은 늘 취급불명이 됐든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독극물이 됐든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도난 방지를 위한 보관을 철저히 한다. 이것도 훔쳐가면 또안 되니까 보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고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요, 굴려서 운반한다고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34번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독극물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독극물의 적재 및 적화 작업 전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맞죠? 독극물 저장소, 드럼통 등은 내용물을 알수 없도록 포장합니까? 내용물을 알수 있도록 포장해야 되죠. 확실하게 뭐다, 예를 보면 여기 독극물 염산 이렇게 딱 크게 써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게 포장한 거죠. 그러니까 가려놓고 빨간색 통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물인가? 이럴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취급불명의 독극물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마개를 단단히 닫고 빈 용기와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넣어야 합니다.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내용물을 알수 없도록 포장한다고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35번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독극물 저장소, 드럼통, 용기, 배관 등은 내용물을 알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해 놓는다. 맞죠?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마개를 단단히 닫고 빈 용기와 확실하게 구분한다. 네, 맞죠? 도난 방지 및 오용 방지를 위해 보관을 철저히 한다. 훔쳐가거나 오용,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 오용이죠. 오용 방지를 위해서 보관을 철저하게 한다. 맞죠? 만약 독극물이 새거나 엎질러졌을 때는 안전을 위하여 독성이 사라지도록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한다. 만약에 염산 같은 거 쏟아졌을 때 염산 다 증발해서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요? 큰일 나죠.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염산 구름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 대기에 퍼지고 그러면 그거 마시면 다, 폐다 녹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하면 안 되고 즉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신속히 제거하고 완화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한다 했던 4번이 틀렸죠. 36번이요.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팔레트 화물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팔레트가 뭐냐면 이걸 파레트라 그러죠. 파레트 업계 용어입니다. 파레트예요. 파레트 팔레트인데 원래는 다 파레트라고 부르죠. 네. 이게 이제 지게차가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들어 올리죠. 그게 이제 지게차용 받침대 같은 겁니다. 파레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나무가 근데 파손되기도 하고 그 나무 가루 같은 거 떨어지고 막 그래서 고급 화물, 그러니까 좀 약간 단가가 높은 화물들은 나무 파레트를 안 쓰고 플라스틱 파레트를 많이 쓰고 그래요. 참고 하시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것은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이 위에 이제 물건들 이렇게 올렸는데 그 물건이 쏟아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방식이 뭐 있는지부터 볼게요. 이게 여기 물건이 파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종이박스 있죠. 종이박스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테두리만 딱 이렇게 코너 같은 데가 많이 까지잖아요. 그런 거 이제 까지지 않도록 박스를 테두리 쳐놓는 거예요. 박스 테두리 방식이라 그래요 이걸. 요거 맞고요. 그다음에 비닐로 랩 싸듯이 여러분 집에 랩 있으시죠? 김치 먹고 남으면 랩으로 씌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랩을 뚜뚤뚜뚤 말아놓는 거예요. 위아래로 막 감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스트레치 방식. 그게 랩으로 막 싸야 되니까 돈이 비싸겠죠, 이거는. 대신에 뭐 튼튼하겠죠. 또 요거 밴드 걸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밴드 걸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듯이 가로도 걸고 세로도 걸고 이런 식으로 파레트에 같이 딱 걸어놓으면 이거는 거의 흔들림 없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밴드 걸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는 맞는 얘기고요. 완충 포장은 그 박스 안에다가 이제 뭐 물건 넣어놓고 여기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채워서 이렇게 채워놓어서 포장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파레트 화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7번 화물의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방식은 했어요.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여기 보면 포장과 포장 사이에 뭐 이렇게 깔아놨죠. 이렇게 포장 사이에 뭘 깔아놨어요. 네, 여기 미끄럼 방지 시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깔아놓으면 이 화물들이 절대 안 밀리죠. 그래서 팔레트 위에 딱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그냥 다 무너졌겠죠 이거. 벌써 요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붕괴 방지하는 방식 뭘까요 이거?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에요 이게. 슬립 멈추기 시트. 슬립이 뭐냐면 슬립 SLIP
미끄러지다, 미끄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는 시트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죠?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밴드 걸기 아까 보셨죠? 그 박스에다 밴드 걸어가지고 하는 거고. 미끄럼하고는 관계가 또 없어요. 3번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이거는 포장과 포장 사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를 통째로 이제 풀로 바르는 이런 방식이죠. 이거는 포장 포장 사이 미끄럼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주연어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용어죠. 이건 정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주연어프가 뭐냐면 주연을 업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주연업, 업 방식이죠. 화물 적재 시 팔레트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화물을 이런 식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의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모서리 쪽이 안쪽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안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화물이 이제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 주문을 주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연을 업시킨다.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식이에요. 주연업 방식. 예. 당연히 요거는 미끄럼 발생하는 건 1번이 답이 됩니다.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에요. 38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를 위한 요령 중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의 병용 방식. 병용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쓴다 이런 뜻이죠. 병용 방식. 그러면 이 중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뭘까요? 슈링크, 박스 테두리,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스트레치. 뭘까요? 이거죠, 이거. 수평 밴드 걸기랑 풀 붙이기 같이 하는 거예요. 3번이 답이죠. 문제에 답이 있네요.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 병용이라는 말 잘 이해하고 둘 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39번 팔레트 화물 붕괴 방지 요령 중 화물 적재 시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가장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연을 높게. 업 방식이죠. 업프. 그래서 UP 업이죠. 업.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은 주연업 방식입니다. 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화물의 인수요령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파 자재 품목은 고객이 요구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인수하면 안 되죠. 이거 지파 자재 품목이라고 막 고객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자재 품목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안 되죠. 전화로 물품을 접수받을 때 반드시 지파 가능한 일자와 배송 요구 일자를 확인을 한다. 그래서 가능 일자, 배송 요구 일자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쪽 배송 요구 일자만 맞출 수도 없고 또 우리 지파 가능 일자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또 두 개 이상의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에는 수축 포장을 한다. 이거는 두 개 이상 화물을 하나로 밴딩 처리하면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이제 밴딩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때 수축 포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열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가열 과정 할 때 얘는 요만큼 줄어드는데 얘는 요렇게 줄어드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포장이 되겠죠. 여기 빈 공간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 이상 화물을 밴딩 처리하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수축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기 전 배차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 인수 시점부터 생기는 거죠. 배차 받을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수 시부터 생기는 거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전화로 물품 접수 받을 때는 반드시 지파 가능 일자와 배송 요구 일자를 확인을 한다. 2번이 답 되겠습니다. 자, 화물의 인수요령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화물의 인수요령입니다. 인수요령. 지금 화물을 받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달하기 위해서 받아가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인수예약은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인수예약 반드시 접수대장 지를 해야 되죠? 이거 맞아요. 적어놓으란 얘기입니다. 수화인의 주소 및 수화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인계한다. 인계한대요. 인수요령이 아니죠. 이건 인계요령이죠. 긴급을 요하는 화물은 우선순위로 배송할 수 있도록 쉽게 꺼낼 수 있게 적재를 한다. 인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건 배송이잖아요. 배송 요령이에요. 예. 인수 요령 찾는 겁니다. 다수의 화물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미도착 수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배송 시에 확인을 해야 될 문제죠. 인수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요령이니까. 따라서 이건 1번이 답이네요. 42번 다음 중 화물의 인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수요령이요. 1번 두 개 이상의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파손 가능성을 설명하고 각각 운송장 및 보조 송장을 부착해서 지파를 한다. 그죠? 두 개의 화물이니까 송장은 두 개가 붙어야 될 거예요. 맞고 만약에 밴딩을 하나로 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부서질 수도 있다 하는 거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요. 부착해서 지파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신용업체의 대량 화물을 지파할 때 수량 차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를 선별하여 박스 수량과 운송장에 표기된 수량을 확인한다. 신용업체가 뭐냐면 자주 거래하는 업체예요. 그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알고 맨날 똑같은 화물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래서 어제도 100개 했으니 오늘 몇 개예요? 오늘도 100개입니다. 그래서 아 네 뭐 이상 없죠? 네 이상 없어요.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량 화물 지파를 할 때 수량 차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도 100개였는데 오늘 몇 개예요? 오늘 100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100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봐야 돼요. 넘겼는데 뭐 98개밖에 안 왔는데요? 그러면 저희 100개 보냈는데요? 중간에 샜나 보죠? 두 개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량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를 선별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세봐야 돼요. 카운팅 한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스 수량과 운송장에 표기된 수량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일부 확인하는 거 아니고 전체 확인하는 겁니다. 화물은 취급가능 화물 규격 및 중량 취급불가 화물 품목을 확인하고 화물의 안전수송과 타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장상태 및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거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는 거죠.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을 한다. 운송장 교부 시점부터 맞아요. 틀린 거니까요. 이거 일부 확인한다 그랬던 거 2번이 틀렸죠. 43번 화물을 인수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냈어요. 인수요령입니다. 인수요령. 전화로 예약 접수 시 고객의 배송 요구일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확인 안 한 거 어떻게 배송을 해요? 그죠? 언제 배송해드릴까요? 그걸 물어봐야죠.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요. 쉬운 문제네요.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 반드시 숙지하고 인수하고요. 집화 자재 품목 및 집화 금지 품목은 취지를 알리고 거절을 해야 되죠. 도서 지역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대 비용 징수 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인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울릉도 이런 데 가는 거는 추가 비용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배송 요구일자 확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죠. 44번 화물의 인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인수요령 옳지 않은 거요. 1번 인수예약은 운송장에 기재한다. 아, 틀렸네요. 운송장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기재해요 이거? 접수대장에다 기록합니다. 운수예약하는 거. 예약한 거 언제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대장에 기록해놓는 거예요. 운송장을 거기다가 바로 만들진 않잖아요. 물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운송장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접수대장에다 일단 기재를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전화로 발송한 물품을 접수받을 때는 집화가능일자, 요구일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배달 등 조건부 운송 물품 인수를 금지합니다. 네, 반드시 그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금지해야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죠? 차가 끊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조건부 인수하면 안 되고요. 맞아요. 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물품의 성질 등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상호 동의가 되었을 때 운송장을 작성한다. 그죠? 기본적인 사항이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 답입니다. 45번 화물의 파손 또는 오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죠. 화물 파손 틀린 거예요. 중량물은 상단, 경량물은 하단에 적재한다. 중량물과 경량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중량물이 무거운 거 얘기하는 거고 경량물이 가벼운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거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놓고 가벼운 거 위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량물 무거운 걸 지금 위에 놓고 가벼운 걸 밑에 놓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먼 것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충격에 약한 화물은 보강 포장하고 특기사항 충격 주의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고 집화할 때는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포장을 해야 돼요. 맞죠? 집화 시 화물의 포장 상태 확인해야 되겠고요. 틀린 거는 무거운 게 위에 놓는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죠. 46번 화물을 인계할 때 인수자 확인인은 반드시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화물 사고의 방지 대책인가 했어요. 화물 이제 다 배달 완료시키고 마지막에 드린 다음에 여기 사인해 주세요 하죠. 예, 그 사인을 왜 받냐 이거죠. 뭘 방지하려고 그래요? 분실되는 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연 배달은 이미 왔는데 뭐 지연 배달 그죠? 네. 그다음에 내용물 부족? 내용물이 있네 없네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왜냐면 내용물이 100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적게 들어있다 이거는 사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파손되는 것도 역시 사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인을 왜 해요? 그 물건 너한테 내가 분명히 줬다 이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실 사고 방지를 위한 겁니다. 답이 1번이죠. 화물의 파손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파손사고 원인이 아닌 거. 김치, 젓갈, 한약류 등 수량에 비해 포장이 약한 경우. 포장이 약한 건요. 이건 오손사고예요. 오손. 포장이 부서지는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 오손사고라고 하는데 화물의 파손은 화물이 깨져나가는 거나 화물이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김치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요거는 원인이 파손 사고 원인이 아닌 거니까 1번이 답이네요. 오손이네 오손. 차량에 상차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떨어져서 파손되는 거. 던지거나 발로 차서 혹은 또 질질 끌어서 부서지는 거. 적재할 때 또 무거운 거 위에다 실어가지고 압착돼서 눌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셋 다 파손이죠 이거는. 1번이 오손이죠. 1번이 틀렸네요. 48번 오배달 또는 지연배달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오배달 지연배달 아닌 거요. 수령인 부재 시 임의 장소에 화물을 두고 간 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수령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다 놨는데 집 앞에다 놓은 거 가져가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전화했더니 저 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확인하는 거. 그건 이제 배달 사고 나는 거죠. 수령인의 신분 확인 없이 화물을 인계한 경우 누군지도 모르고 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윗집이야. 틀렸죠. 그러면 또 오배달이 생기는 거죠. 또 화물 터미널에서의 화물의 체계적인 분류. 화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이런 오배달 지연배달 사고 예방할 수 있죠. 원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3번이죠.
당일 미배송 화물에 대한 별도 관리 미흡. 이거 하면 또 이제 물건 없어지고 막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달사고 원인이 아닌 것은 화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했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화물의 사고 발생 시 배달 요령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화물 사고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틀린 거 찾아봐라 하는 거죠. 화주와 대면했을 때. 물건 보내려고 했던 사람과 대면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최대한 배제토록 사고 경위를 설명한다. 배달하는 사람, 나는 별로 그렇게 책임이 없고요. 다른 사람 핑계댄다는 얘기죠. 최대한 배제, 책임을 최대한 배제토록 경위를 설명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주와 화물 상태를 상호 확인한 후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한다. 이거 맞고요. 서로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얘기죠. 대략적인 사고 처리 과정을 알리고 해당 지점 또는 사무소에 연락처와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한 뒤에 사과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화주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뒤 사고 경위를 설명을 한다. 맞죠? 틀린 거니까 책임 배제토록 설명하는 건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50번. 차량의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물을 갖추거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를 부착한 특장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특수 장비 차량이란 뜻이에요. 특장차. 덤프. 믹서차, 콘크리트 같은 거 섞는 거 있죠? 믹서차, 냉동 이런 건다 특수 장비를 달고 있는 건데 배는요? 배는 그냥 상자형 생긴 거 이거 스타렉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스타렉스 이거잖아요. 이거는 특장차에 들어가지 않죠? 3번이 답이 됩니다. 51번. 한국산업표준 KS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캐브 오버 엔진 트럭은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말한다. 요게 캐브 오버 트럭이에요. 그래서 운전석이 여기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엔진실이 그대로 다 들어있죠. 이거 맞는 거고요. 배는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트럭으로 지붕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아니에요. 지붕 없는 것도 포함해요. 배형 화물은 포함되는 겁니다. 틀린 거니까 이거 2번이네요. 레커는 레커차도 이거 레카차.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의 옆 또는 뒤를 매달아 올려서 수송하는 특수장비차. 맞아요. 냉장차는 수송 물품을 냉각제를 사용해서 냉장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용도차를 말합니다. 여기 에어컨이 딱 달려있죠? 맞아요. 따라서 틀린 거 2번. 지붕 없는 거 제외하지 않습니다. 포함합니다. 52번. 트레일러의 종류 중 총하중이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분산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 그림 어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누구게요?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이 누구예요? 트랜스포머 나오는 거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여기 이제 팔다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팔다리 들어있고 여기 이제 몸체잖아요. 이게 변신할 때 쓰는 건데 이 트랜스포머가 바로 세미 트레일러예요. 여기 세미 트레일러가 이제 문제 답인데 이 세미 트레일러 무슨 뜻이냐? 견인하는 자동차의 트레일러의 총하중의 일부분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컨테이너의 무게가 요 바퀴에 지금 실려 있죠. 여기에. 여기다 지금 무게를 일부 얹어놓고 가고 있어요. 총화중의 일부를 견인차, 요 견인하는 자동차에 분산되도록 설계한, 요게 이제 세미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는 종류가 풀 트레일러랑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렇게 있어요. 풀 트레일러는 얘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얘는 그냥 끌기만 하고요. 무게 자체가 쥐가 알아서 해요. 이게 풀 트레일러고, 세미는 일부분이 앞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네, 요게 세미고, 폴 트레일러는 요거랑 요거를 연결할 때 폴대,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 가지고 이제 차를 끌어요. 요게 이제 폴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달리는 낮게 생긴 요 판때기 같은 거에 싣고 차를 싣고 가는 요 판때기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요거 총하중의 일부를 견인하는 차에다가 싣고 얹어서 이렇게 얹어놓고 가는 거, 요거는 세미 트레일러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총하중의 일부를 견인하는 차가 분산한다. 그러면 요런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미 트레일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답 4번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53번 세미 트레일러 특징을 잘못 설명한 거 찾아보래요. 기둥, 통나무 등 장척의 적합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 연결 부분을 구성하는 구조의 트레일러다. 이거는 폴 트레일러 얘기하는 건데요. 잘못된 거죠? 틀렸어요. 1번이 답이겠고,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서는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 이거 세미 맞죠? 발착지에서의 트레일러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한 운전하기 쉬운 거 역시 특성이고요. 세미 트레일러형 트랙터에 연결해서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다. 맞아요. 이 3개가 세미 트레일러고, 기둥을 써서 구성된다. 그러면 이거 폴 트레일러. 폴이라는 것이 기둥이란 뜻이에요. 네, 요거요. 그거 기억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죠. 1번이 틀렸습니다. 54번. 트레일러 일부 하중을 트랙터가 부담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세미 트레일러라고 했습니다. 답이 3번이죠. 트레일러 구조명칭에 따른 종류로서 틀린 것은 했어요. 평상식, 저상식, 중저장식 이렇게 있어요. 특수차량 트레일러라는 말 없어요. 트레일러 자체가 이미 특수차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면허 따실 때 1종 대형은 1종 대형대로 따시고 트레일러 면허 따로 따시죠? 트레일러요.
투수차량 트레일러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트레일러라고 하니까 또 낯설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거? 추레라라고 부르죠, 추레라? 추레라면 어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트레일러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죠, 추레라가. 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평상 있고, 저상 있고, 중저상 있고,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스케레탈, 벤, 오픈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수 용도 트레일러는 있어도, 특수 차량 트레일러는 없어요. 그래서 용어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6번. 전용 특장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특수장비차인데 전용으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측방 개폐차, 덤프, 액체수송차, 냉동차. 덤프, 액체수송, 냉동은 전용 특장차가 맞아요. 근데 측방 개폐차는 이건 합리화예요, 합리화. 이건 전용 특장차에 측방 개폐차는 속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건 외우셔야겠죠? 57번.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구조에 따른 합리화 특장차. 방금 나왔었죠?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측방 개폐차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고요. 실내 하역기기 시스템 차량 분입체수송차. 분입체수송차는 합리화 특장차 아니죠. 합리화에는 실내 하역기, 그다음에 측방 개폐 시스템, 쌓기 부리기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4번이 해당 안 하겠죠. 답이 4번입니다. 58번. 수송 중에 화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된 합리적 특장차. 화물이 싣고 가다가 여기 있는 화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왜 무너져요? 덜컹덜컹덜컹 흔들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흔들림을 없애고 딱 가만히 있는 상태로 바퀴는 바퀴대로 굴러가지만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진동이라고 하죠. 무진동. 무진동 차량 이런 거 지나다니다 보신 적 있을 텐데. 무진동 차량 수송 중에 화물이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충격을 하나도 받지 않기 때문에 깨지거나 이런 물건들은 특히 무진동 차량 쓰면 좋죠. 요거 넷 중에 무진동 차량을 표현하는 말이 뭘까요? 바로 2번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라고요. 스테빌라이저 차량은 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테빌라이징.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 안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 스테빌라이저 차량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수송 중에 화물이 무너지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차입니다. 스테빌라이저 차, 무진동 차량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답이 2번이죠. 59번. 이사 화물 표준약관상 운송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화물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인수 거절 못하는 게 뭐냐 이거죠? 1번.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이런 거는 인수 안할수 있죠? 고객님이 가져가세요. 이거 비싼 거니까. 이렇게 인수를 거절할 수 있어요. 화물의 종류,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 물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 그 물건을, 포장까지 딱 해놓은 물건을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이거 거절할 수 있죠.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또 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인수 거절 못하는 거,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 물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0번. 이사 화물 표준약관상 고객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이사 화물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몇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이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이사 갈때 인수가 지연이 돼요. 화물이 안 오는 거죠.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기준이 바로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사하면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2시간입니다. 얼마나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이미 지급한 계약금액에 반환하고요. 그 계약금 6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2시간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답이 2번입니다. 61번이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가 했어요. 즉, 이사했는데 물건이 부서진 거예요. 그럼 부서진 물건, 이거 부서졌는데 이거 배상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기간, 그리고 배상을 책임져줄 기간, 며칠이냐 하는 거죠. 답은 30일이에요. 한달 동안 여유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 끝나고 30일 내로 부서진 물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집 날라줬던 사람도 굳이 이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일 넘어가면. 기준 날짜가 30일이다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2번.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이사화물의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사고증명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얼마 동안 발행해줍니까 하는 거죠? 이사하고 1년이요, 1년. 1년에 한해서 사고증명서 발행합니다. 뭐 무한정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준이 1년. 이사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답 1번입니다. 63번.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했어요. 운송물 거절 못하는 경우 언제냐 하는 거죠.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한 경우.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 당연히 거절해야죠.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재생이 불가능한 거 이런 거는 위험하죠. 부서지거나 그러면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이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이 아니고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요거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요거는 거절을 못 하죠. 요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운송물의 인도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해줘야 되는 날짜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거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짜 맞춰줘야 되고 맞죠?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일반 지역은 2일. 그죠? 2일 맞아요. 도서 지역은 2일. 아니죠. 도서 지역이 3일이에요. 3일. 도서 상간벽제 같아요. 요건 다둘다 3일입니다. 일반 지역만 2일이고 도서 상간벽제는 3일이에요. 따라서 답이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65번. 택배 표준 약관상 운송물의 인도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도일이요. 지금 일반 지역은 이틀, 도서 상간 지역 3일입니다. 예정일 따로 있으면 그거 기재는 하면 되고요. 일반 지역 2일, 도서 상간벽제 3일이라고 했죠? 틀린 거니까 3번이 틀렸네요.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인도를 하면 되는 거죠. 1번과 4번이 같은 맥락입니다. 도서상간벽지가 3일인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66번. 택배 표준 약관상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에 기재가 없는 경우, 예정일 없어요. 그때 일반 지역의 운송물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인도해야 되는가? 일반 지역 2일, 도서 상간벽지 3일. 며칠 이내에 하는 거예요. 일반 지역이니까 2일. 답이 2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교시 화물 취급 요령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3교시 안전운행 보겠습니다. 1번, 교통사고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때그 분류 항목이 아닌 것은 했어요. 교통사고 요인은 세 가지가 뭐냐? 인적, 도로, 환경적, 차량 요인입니다. 요세 가지예요. 사람,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도로요. 요세 가지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거죠. 이거 단속 요인이라는 얘기인데 단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단속 요인은 3 분류 중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2번, 도로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 체계 구성하는 요소. 방금 했던 내용이죠. 사람, 도로, 차량. 사람은 사용자라고 볼수 있겠고요. 도로는 환경, 차량은 있고요. 역시 뭐 단속 아까 얘기 나왔었던 보통 경찰은 도로교통체계 구성하는 요소에 속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운전자의 운전 과정의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순서대로 맞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운전 과정의 결함이 있대요. 조작, 판단, 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게 가장 크게 관여하느냐 이거죠. 조작이냐, 인지냐, 판단이냐 이거죠. 제일 큰 거는 인지예요, 인지.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 차가 서 있는지 가는지 이런 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걸 몰라서 가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판단 미스죠. 서야 될지 가야 될지, 핸들을 꺾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판단 미스고 마지막이 조작을 잘못해서 하는 사고는 인지나 판단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인지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판단, 그다음 조작입니다. 인지가 심지어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지가 제일 크다 하는 걸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운전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제일 큰 거. 인지죠, 인지. 알아차리다 하는 뜻이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이요. 운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요거는 운전자가 얼만큼 피로한가, 또 약물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또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신체 생리 조건에 해당하겠죠. 지식은요. 지식은 도로교통법 준수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실선 구간을 앞지르기가 금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체 생리 조건에 해당합니까? 그건 아니죠. 따라서 신체 생리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피로하다, 약물을 먹었다, 질병에 걸려있다, 이런 것들은 신체 생리 조건인데, 도로교통법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거는 신체 생리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죠. 6번. 인간의 운전 특성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운전 특성은 일정하지 않고 사람 간에 차이가 있다. 그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개인 차이가 있다. 맞고요. 신체적, 생리적 및 심리적 상태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죠? 막 화가 난 날도 있고, 평온한 날도 있고, 그렇죠? 인간의 운전 행위를 공산품의 공정처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산품의 공정처럼 똑같은 연필 12자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사람의 운전 행위를 유지시킬 수가 없죠. 이거는 틀렸네요.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특성은 운전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 삶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운전과 관련되는 시력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운전과
관련된 시력이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지게 되죠. 원래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도 시속 100km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력이 0.8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다 맞죠? 원래 인간 시야 정상적인 범위가 180에서 20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80에서 200도가 시속 100km 넘어가게 되면 거의 40도에서 20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만큼 바라볼 수 있는, 집중하고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얘기죠. 이걸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는 좁아지는 게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진다. 그죠? 속도가 막 빨라지면요, 더 멀리 봐야 돼요. 속도가 막 빨라지는데 그 앞에만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맞고요. 전방 주시점이 멀어질수록 가까운 물체가 뚜렷이 보인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이 멀어지니까 멀어지면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뚜렷이 보려고 하겠죠. 가까운 물체는 점점 관심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건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방 주시점이 멀어질수록 가까운 물체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8번, 정지 시력이 20바이 40인 사람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겠네요. 그죠? 정지 시력이 40분의 20이라는 것은 정상 시력인 사람은 40m에서 보는 글자를 20m까지 다가가야 보인다는 뜻이에요. 정상 시력은 보통 우리가 20바이 20이라고 쓰거든요.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20m에서 볼 수 있는 글자를 20m에서 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정상 시력이 40m에서 볼 수 있는 글자를 20m까지 다가가야 본다, 그러니까 이 시력이 2분의 1인 사람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만큼 눈이 나쁜 거죠. 이 사람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글자를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눈이 나쁜 사람한테 글자를 두 배 크게 해줘야겠죠. 왜냐면 시력이 2분의 1이니까 글자를 두 배로 키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20바이 40이라는 거는 정상 시력이 40m에서 보는 글자를 이 사람은 20m까지 다가가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눈이 나쁘다는 얘기죠. 정상 시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0m에서 보는 사람을 40m에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상 시력이에요. 따라서 답은 두 배 큰 글자를 본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5m 떨어진 거리에서 크기 15mm의 문자를 판독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시력은 얼마인가 했네요. 앞에 조건을 좀 줬어야 되는데 너무 알고 있다고 가정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예, 뭐냐면 10m 떨어진 거리에서 15mm의 문자를 판독할 수 있으면 그 시력이 1.0이에요. 다시요. 거리가 10m 떨어져 있는데 글자 크기가 15mm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이 1.0이에요. 네, 요 조건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아는 상태에서 5m 떨어진 거리에서 15mm를 읽었대요. 그 경우 시력은 어떻게 될까요? 10m에서 15mm를 읽어야 1.0인데 5m까지 다가와야 15mm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력이 딱 절반이겠죠? 0.5가 되겠네요. 이거 답이 1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좀 어려운 문제죠. 10m 거리에서 15mm 글자 크기를 읽을 수 있으면 시력이 1.0이다. 이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냥은 풀 수 없는 문제죠. 네. 공부 안 하고 가면 떨어지는 문제죠, 이거. 답 1번입니다. 10번. 정지 시력을 식별하기 위한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은 했습니다. 이 란돌트 고리시표라는 게 또 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 이게 란돌트 고리시표가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죠? 여기 보는 요 그림이 란돌트 고리시표입니다. 말발굽처럼 생겼죠? C 같기도 하고 U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요 뚫어진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3시 방향, 12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대답하는 게 란돌트 고리시표 응답 방법이죠. 요거 색상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흰색 바탕에 검정색 말발굽이 있죠? 흰색 바탕에 검정색 말발굽.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란돌트 고리시표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란돌트 고리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사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흰바탕에 검정 글씨다 라고 답 정확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11번,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색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는 색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운전면허 따려면 무슨 색을 알아봐야겠어요? 신호등 색깔 알아야겠죠. 붉은색, 녹색, 황색, 네, 노란색, 황색이 노란색입니다. 네. 그러면 붉은색, 녹색, 노란색이니까 흰색은 상관이 없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야간 운전 시 주의사항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의 전조등 사용법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보행자도 많고 차도 많대요. 근데 야간에 전조등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우리 쌍라이트 켜고 그러면 매너가 아니죠. 전조등 하향으로 내려가지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눈부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답은. 이건 매너죠, 매너. 기본입니다, 기본.
13번. 야간에 전조등이 상향등 상태로 주행했을 때 조명빛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모습이 사라지는 이 현상. 뭘까요? 여기 지금 보행자가 서 있는 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원래 보행자 이렇게 서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 현혹현상이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용어예요. 대향차. 앞에 있는 차도 쌍라이트를 켰을 때내 차도 쌍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전조등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빛이 확 반사산란하기 때문에 눈부심에 의해서 앞에 있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그 현상. 바로 현혹현상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용어의 정의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야간 운전 시 도로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색깔부터 어려운 색깔 순서로 나열한 것은 밤에 식별하기 쉬운 색깔 뭘까요? 제일 좋은 게 흰색이죠. 제일 어려운 게 검은색이겠고요. 요거는 딱 답이 4번이네요. 엷은 황색은 그 가운데 있는 색이니까 흰색부터 흑색의 순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시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력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했죠. 또 터널에서 나올 때는 시력이 일시 좋아짐으로 미리 속도를 높인다? 좋아질 리 없죠. 네. 이건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죠, 지금. 눈부신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명수능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어둠에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암수능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건 아니고요. 네, 속도가 빠를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가 명확히 보인다? 아니죠. 먼 물체가 명확히 보이죠. 터널에 들어서면 시력이 일시 떨어짐으로, 그죠? 미리 감속해서 운행을 한다. 이거 맞죠? 여기 지금 터널에 들어서는 거니까 암수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수능 하려면 조심해야 되니까 미리 감속을 한다. 3번이 맞네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야 범위는 좁아지죠. 네, 원래 180에서 200도 범위를 갖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40에서 20도까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 일광 또는 조명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간대요. 그러면 사람 눈이 이 밝은 조건에 적응해야 되겠죠? 밝은 곳에 적응한다. 밝을 명자 쓰는 명수능이 필요합니다. 요거, 명수능.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적응하는 곳이 밝으면 명수능이고, 적응하는 곳이 어두우면 암수능이에요. 암수능, 명수능.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17번.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 얼마인가 했어요. 여기 보면 200도라고 나와 있죠? 네, 200에서 180도. 네, 답 4번입니다.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정상 시력이 180에서 200도까지 나와요. 근데 시속 100km를 넘어가게 되면 시야각이 40도까지 줄어든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교통사고의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사고 직전 법규 위반, 위험인지의 지연, 무리한 운행 계획, 긴급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학습 부족. 무리한 운행 계획이요? 계획을 세운 것이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요인인가요? 그렇진 않죠. 계획은 간접적인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교통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교통사고 요인은 간접, 중간, 직접 이세 가지로 나뉘고요. 표면적 요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교통사고 요인은 정리요. 간접적 요인, 직접적 요인, 그 사이에 있는 중간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20번. 교통사고 요인 중에 운전자와 관련된 세 가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접, 간접, 중간이라고 그랬죠? 예외 이런 말은 없고요. 4번이겠고요. 21번. 감정이 격앙되었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감정이 격앙됐거나 시간에 쫓길 때 발생되는 거. 크기 착각, 속도 착각, 예측 실수, 원근 착각. 착각을 하게 되느냐, 실수를 하게 되느냐 이거죠. 감정이 격앙되거나 시간에 쫓겼으면 실수를 하게 되죠. 네, 이건 예측의 실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2번. 교통사고의 심리적 요인 중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는 느리게 느껴진다.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면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겠죠. 틀렸고. 상대 가속도감은 동일한 방향으로 느낀다. 이거 반대 방향으로 느끼게 되죠. 가속도, 속도감은 막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이 와야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니까 반대죠. 주시점이 먼 곳에 있을 때는 빠르게 느껴진다. 아니죠. 주시점이 먼 곳에 있을 때는 느리게 느껴지는 거죠.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진다. 이게 맞는 거죠. 1번과 3번 지금 거꾸로 써 있죠. 네. 답은 4번이 맞겠네요.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 빠르게 느낀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운전 피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운전 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전신에 걸쳐 나타난다. 맞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곤하죠? 네,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피곤함. 그리고 대뇌의 피로, 나른함과 불쾌감 등이 몰려든다. 이것도 맞고요. 운전 작업에 생략이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다. 그죠? 일반적 피로보다 회복 시간이 길죠. 길다. 운전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보다 회복 시간이 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겠죠? 답이 4번입니다.
24번 운전 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피로의 정도가 지나치면 과로가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진다. 맞고요. 연속 운전은 일시적 급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맞죠? 갑자기 확 졸음이 오고 이러는 현상이에요. 운전 피로는 운전 작업의 생략이나 차고를 일으켜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죠. 운전 피로와 졸음 운전 사이에는 항상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아니죠. 졸음 운전하고 운전 피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운전 피로 때문에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죠. 25번 운전 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예정 시간상 또는 거리상으로 적정하게 운전을 하면 만성 피로를 초래하지 않겠죠. 예정 시간 딱 맞춰서 1시간만 운전해야지, 혹은 뭐 100km만 운전해야지 딱 하고, 그것만 딱 하고 또 휴식하고 그러면 만성 피로가 오지 않겠죠. 온다 해도 천천히 오겠죠. 초래한다고 볼수 없죠. 이거는 틀린 거 1번이겠네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피로가 운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중 운전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 착오요. 피로가 운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중에 착오. 작업 타이밍의 균형을 초래한다. 여러분, 균형은 초래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래한다는 것은 뭔가 나쁜 게 생겼다는 건데, 균형은 좋은 말이잖아요. 국어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보면 작업 타이밍의 균형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작업 타이밍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죠. 이거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작업 타이밍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운전착오는 심야에서 새벽 사이에 발생하고 각성 수준 저하되고 사물 크기와 도로 경사 등을 착각하게 되는, 여기에 맞는 얘기죠. 따라서 작업 타이밍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중 횡단사고 위험이 가장 큰 유형은? 횡단사고 어떤 게 제일 위험할까요? 무단횡단, 횡단보도횡단, 보행신호를 준수하는 횡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횡단. 뭐가 제일 위험할까요? 당연히 무단횡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초등학생들 상식 수준의 문제죠. 네,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무단횡단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딜까요? 프랑스, 미국, 일본, 대한민국 중에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가장 높습니다. 보면 대한민국이 무려 39.1%로 1등이고요. 일본은 36.1%, 미국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7%, 프랑스도 13%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보행 교통 중에 사망자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빨리 줄여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29번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보행자의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은? 교통정보 인지의 결함. 보행자가 지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빠른지 안 빠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함의 원인이 뭘까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취해 있었다. 그럼 이런 거 인지 어렵겠죠? 또 등교 또는 출근 때문에 막 급하게 걷는 거, 이러면 또 인지 못하겠죠? 횡단 중 모든 방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주의를 기울이는데 인지 결함화 되진 않겠죠. 이건 3번이 답이 되겠고,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했거나 놀이에 열중하면 인지 결함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3번이 되겠네요. 30번 보행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인지결함이라고 했죠. 인지가 제일 큰 사고 발생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답이 4번이 됩니다. 일본에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보행자 요인 중에 인지결함이 무려 58.6% 비율로 가장 높이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절반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60% 가까운 사고 발생 요인이 인지결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31번 고령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특성이 뭐예요? 신중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겁이 많다고 표현하는데,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게 위험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안전하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려다 보니 운전이 신중해지는 거죠. 올바른 거 찾아볼까요? 고령자의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하여 과속을 한다? 아니죠. 고령자의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하여 신중하다. 요 신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2번이 맞고요. 고령자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하여 반사신경이 민감하진 않아요. 이건 신체 기능이니까 젊은 층이 훨씬 좋죠. 또 젊은 층에 비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른 것도 역시 이건 젊은 층이 훨씬 빨라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2번 고령자의 시각 능력 중 시야가 좁아져서 시야 바깥에 있는 표지판 신호 보행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언제냐 하는 거죠.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시야 감소 현상. 2번이 답이겠네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국어 문제네요. 네, 시야가 좁아져서 시야 바깥에 있는 걸못 읽는 거, 이거 시야 감소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3번 교통사고와 밀접한 어린이의 행동 유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어린이들 이 행동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 중에 부주의하거나 도로상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죠.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사고랑 연결이 될까요? 전혀 관련이 없죠. 오히려 뒷좌석에 탑승해야 안전한 거죠. 그리고 어느 좌석에 탑승하든지 간에 그게 사고랑 연결되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4번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이 아닌 것은 했어요.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하죠.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방 행동이 많고 사고 방식이 복잡해요. 애들이 막 생각이 많아요. 애들이 아 이럴 때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니죠. 그냥 건너죠. 애들은 사고 방식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자기 앞에 횡단보도 있으면 그냥 쏘는 거예요. 건너는 거죠. 그게 어린이의 행동 특성이죠.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고방식이 복잡하다고 했던 3번이 틀렸네요. 수상적인 말잘 이해 못하죠. 따라서 답 3번입니다. 35번.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서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어떤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 했어요. 내리막에서 풋브레이크 자꾸 쓰면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고 나중에는 베이퍼락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브레이크를 써요? 엔진 브레이크를 쓰게 돼 있죠. 저 제이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엔진 고의적으로 이제 흡입압축 폭발 배기 중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방식인데 큰 화물차들에서 많이 있는 브레이크 방식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쓰는 풋브레이크 대신 쓰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맞는 말이게 되겠고요. 사이드는 뭐 옆에 채우는 거니까 아실 테고 파킹할 때 쓰는 거죠. 엔티록 브레이크는 뭐예요?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ABS라고 부르죠. ABS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가 잠김 현상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브레이크가 잠긴다는 게 바퀴가 쭉 밀리는 이런 현상 말하는 거거든요. 바퀴가 밀리는 순간이 마찰력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바퀴 브레이크를 풀어서 굴린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서 마찰력을 끌어올리고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마찰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요 방식. 요게 ABS죠. 그래서 ABS 눈 오는 날 같은 날 ABS 장착 차량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따라락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를 막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엔티록 브레이크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물어보는 게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 대신 쓰는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36번이요. 자동차의 타이어가 갖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구동력을 발생시키고요. 지면에 받는 충격을 흡수해서 승차감을 좋게 하고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추는 것을 원활하게 한다. 그죠? 차량 내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타이어가 차량 내부 환경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건 전혀 관계가 없죠. 답이 4번입니다. 자동차의 장치 중 핸들에 의해서 앞바퀴의 방향을 움직여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이 장치. 방향을 바꾸는 장치, 조향 장치죠. 방향을 만드는 장치라고 4번에 돼 있는 거예요. 4번이죠. 네. 진행 방향 바꾼다 그러면 조향이에요. 요 향자 돌림이니까 조향 장치 찾으실 수 있겠죠. 네. 답 4번입니다. 38번.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했습니다. 이 바퀴에 요거 바퀴랑 연결되는 요게 차축이거든요. 차축에 직접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뭔가 대신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요 부분이 뭐냐 하는 거죠. 제동장치, 주행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조향장치는 아까 핸들 쪽이니까 이건 아니고, 제동은 브레이크 잡는 거니까 아니고, 이건 엔진에서 엑셀 밟는 거니까 아니고, 현가장치가 답이 되겠네요. 현가장치란 차량의 무게를 지탱해서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고, 도로 충격을 흡수해서 운전자와 화물에 더욱 유용한 승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쇼바 있죠, 쇼바. 요게 쇼바예요. 쇼크 업서버, 충격 흡수장치라는 뜻인데, 쇼크 업서버, 쇼바예요. 줄임말 같은 거니까요. 쇼버입니다. 쇼버. 따라서 환가장치 그러면 쇼크업저버 쇼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39번. 자동차에 사용하는 현가장치 유형이 아닌 것은 아까 그 쇼바요. 그 쇼바의 유형이 아닌 게 뭐냐 이거죠. 쇼바 유형이 뭐뭐 있느냐. 뭐 아까 보셨던 그 코일로 된 스프링으로 된요 쇼바가 있고 또 공기로 공기 압축식으로 되는 푸식푸식 소리가 나죠. 그 공기 스프링이 또 있고 또 이건 판을 여러 판을 대가지고 판이 이렇게 판을 대서 이 판으로 지지를 하는 이런 판 스프링 방식도 있어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공기 스프링이 요 현가장치 유형이 되겠습니다. 휠 실린더는 이건 엔진이에요. 엔진. 이건 아니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쭉 가다가 커브길 이렇게 돌아갈 때요 차가 밖으로 튕겨나가고자 하는 요힘 있죠? 여기 원심력이죠. 커브를 돌때 원심력은 자동차의 속도에 영향을 받죠.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이 원심력이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지죠?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이게 맞네요. 왜 맞냐 하면 요 식이 있어요. 구심력이라는 식이 있는데 F는 MV 제곱에 이렇게 요 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이제 구심력인데 역시 똑같은 불력이 작용을 하죠. 원심력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또가 제곱에 원심력이 비례하게 돼 있어요. 속도가 제곱이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죠. 비례하여 변한다가 맞는 얘기예요. 2번이 맞습니다. 원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아니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원심력이죠. 들어오려는 힘은 구심력이에요. 구심력.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커지죠. 커브가 확더 빨리 돌면 원심력이 훨씬 커지게 되죠. 천천히 도는 것보다 빨리 확 도는 게 원심력이 크죠.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막현상 형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했어요. 수막현상과 관계없는 거. 자동차가 빨리 가는 거.
그다음에 신호기가 있는 거, 타이어가 마모된 거, 도로 포장 상태 이런 것.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2번이겠죠? 신호 설치 의무. 그냥 수막 현상 아시죠? 도로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차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물이 한꺼번에 타이어 앞으로 이제 쏠리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 바퀴를 바퀴 밑으로 물이 파고드는 이런 현상이에요. 속도 관계 있고요. 타이어 마모 정도. 이 타이어가 마모가 잘안돼 있는 새 타이어일수록 물이 잘 빠져나가겠죠? 마모가 많이 되면 안 되겠고. 도로 포장도 새 포장이면 훨씬 더 마찰이 높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그만큼 덜 생기겠죠? 신호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막 현상하고 관계가 없겠죠? 신호등 여기 있는 게 둘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없어요. 답이 2번이 됩니다. 42번.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뭡니까? 했어요. 이거 답이 베이퍼락 현상이죠. 이 베이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증기 이런 뜻이에요. 수증기 이런 거죠. 액이 기화한다. 이게 기화하는 게 이것도 베이퍼거든요. 여러분 라면 끓여 보셨죠? 라면 물 올리면 밑에 보면 물이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죠? 분명히 나는 이 안에다가 기포를 넣은 적이 없는데 물만 넣는데 그 안에서 누가 기포를 집어넣은 것처럼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포 반 물반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런 것처럼 물이 뜨거워지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저게. 근데 이 브레이크 액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서 생길 수 있느냐? 여기 타이어가 있고 브레이크 패드가 딱 대고 있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자꾸 밟으면 여기가 뜨거워져요.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 브레이크 액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딱 밀어서 작동시키는 건데, 요 가까운 여기 부분에 이런 라면물 끓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끓는 거죠. 이게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포만 밀려나가고 여기까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은 쑥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는 작동 안 하는 이 현상, 바로 베이퍼락 현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이죠. 그래서 언덕길에 자꾸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러면은 베이퍼락 현상이 생기니까 엔진 브레이크 써라 하는 거 강조를 하죠. 따라서 이 현상의 이름은 2번 베이퍼락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들 볼까요? 페이드 현상이라는 거 있는데, 페이드 현상 뭐냐면 베이퍼럭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의 현상이에요. 즉 브레이크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라이닝의 마찰력이 축적이 돼서 제동력이 떨어져요. 너무 뜨거워지는 현상이죠. 이건 이제 기포랑은 관련이 없는데 브레이크 라이닝이 뜨거워지는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동력이 줄어듭니다. 모닝락 현상은 뭐냐면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끽 소리 나고 팍 한꺼번에 쓰고 막 이런 예민하게 작동되는 현상, 모닝락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행해서 브레이크 몇번 밟아주면 이 녹이 다 날아가게 되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크게 위험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가 물결처럼 파동하다가 터지는 현상인데, 타이어 압이 적정 압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물렁물렁하게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빵빵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진 이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아주 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타이어가 팍 찢겨져 터져나가요. 아주 위험하죠, 이거. 펑 터지는 현상이라서 바로 사고로 연결됩니다. 예, 스탠딩 웨이브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오답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브레이크액이 기화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베이퍼락 현상입니다. 베이퍼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43번.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앞 범퍼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급출발을 확 하면 앞에 범퍼 부분이 이렇게 위로 들려 올려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뭘까요? 노즈 업이에요. 답 1번이죠. 그래서 코가 노즈자 코잖아요. 코가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코가 위로 이렇게 들려지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노즈 다운도 있겠죠.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코가 확 바뀌겠죠. 이렇게 노즈 다운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노즈 다운 현상인데, 범퍼가 올라가면 노즈업, 내려가면 노즈 다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즈업 같은 경우는 스쿼트 현상이라고도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참고를 해서 알아두십시오. 바운싱도 있는데, 바운싱은 뭐냐면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운스 된다고 하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게 바운싱이고, 피칭은 앞뒤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앞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게 피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4번. 자동차의 현가장치와 관련된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현가장치 뭐라고 했어요? 쇼바요, 쇼바. 예, 이거와 관련된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바운싱. 이거 바운싱. 이게 바운싱이라 했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바운싱. 맞고. 피칭. 피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칭. 이것도 맞고. 아, 너킹이 아니네요. 요잉인데, 요잉 뭐냐면 차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앞뒤. 이렇게. 예, 이게 요잉입니다. 노킹은 그 엔진에서 나는 현상이에요, 엔진.
그래서 노킹 이게 똑똑하면 똑똑똑똑 소리 나는 거죠. 노크 한다 할때그 노크잖아요. 이게 엔진에서 따따따따딱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노킹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현가 장치랑은 쇼바랑은 관련이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바운싱, 피칭 요인까지 알아봤는데 롤링이라는 현상도 있어요. 롤링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옆으로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거리는 요 현상, 이게 이제 롤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5번, 내륜차 및 외륜차가 가장 큰 자동차는 했습니다. 내륜차, 외동차 이제 뭔지 알아야겠죠? 앞바퀴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고 그랬을 때 원래 주행하는 궤도보다 오른쪽으로 더 꺾여서 빠져나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외륜차고요. 또 뒷바퀴가 이제 따라오면서 발생하는 오른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내륜차예요. 내륜차가 어떨 때더 크냐? 휠베이스가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내륜차, 외륜차가 더 커지겠죠? 보통 승용차는 내륜차가 1m 이내로 들어오는데요. 대형차는 내륜차가 무려 2.5m나 돼요. 그래서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차가 이렇게 회전하면 뒷바퀴 이렇게 먹고 들어옵니다. 아주 위험하죠? 굉장히 상으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운전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륜차, 외륜차가 제일 큰차 어떤 걸까요? 네, 4번이 되겠죠. 46번, 타이어 마모와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했어요. 공기압이 규정 압력보다 낮으면 마모가 빨라진다. 그렇죠? 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 마모량 커지겠죠? 하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모량은 커지겠죠. 그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타이어가 빨리 닳을 거 아닙니까? 커브길이 활각이 클수록 타이어 마모가 많아지겠고요. 커브길이 급커브이면 급커브일수록 타이어가 빨리 닳겠죠. 네. 이건 틀린 거니까요. 3번, 하중이 커지면 마모량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이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의 경관이 흐르는 선처럼 보이는 현상 뭘까요, 이거? 유체 자극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주변의 경관이 거의 흐르는 선과 같이 되어 눈을 자극하게 되는 현상을 유체 자극이라 한다 합니다. 외워두시고. 페이드 현상 아까 했었죠? 그 브레이크 자꾸 밟아서 라이닝이 뜨거워지는 그 현상, 페이드 현상.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은 수막 현상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물을 밟아도 타이어가 바닥하고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뜨게 되는 이 현상이죠. 그럼 이제 공중에 뜨는 것처럼 조향이 안 먹습니다. 브레이크도 안 먹고요. 수막 현상 말하는 거죠. 플랫 타이어 현상이라는 건 없고요. 플랫 타이어가 뭐냐면 펑크난 거 말하는 거예요. 플랫 타이어가. 네. 영어식 표현이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2번 유체 자극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이에요. 2번이죠. 48번, 자동차의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자동차 정지거리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로 합니다. 이건 공식이 있어요. Minimum Stop Sight Distance라고 해서 최소 정지시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공식을 씁니다. 요것과 요것이 지금 더해져 있죠. 네, 3.6TRV 플러스 254F 플러스 마이너스 S분의 V제곱인데 3.6TRV 요게 공주거리예요. 그리고 254F 플러스 마이너스 S분의 V제곱, 요게 제동거리가 됩니다. 두 개를 합한 거리가 정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공주거리가 뭐냐면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갈 때까지의 고딱고 시간,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작동을 딱 시켜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운전자 반응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요 공주거리가 되겠고요. 브레이크 작동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요 제동거리가 되겠죠. 이런 표현은 없고요. 49번,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지거리라고 하죠? 그죠? 정지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해서 완전히 정지까지 한 거니까. 그죠? 이건 답 2번이겠네요. 50번, 자동차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죠? 이건 답 1번이네요. 네, 아주 쉽습니다. 51번, 자동차 일상점검 중 연료 및 냉각수가 충분한지, 새는 곳은 없는지 검사하는 것은 뭐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연료하고 냉각수 검사하는 거 어떤 겁니까? 이거 엔진이잖아요, 엔진. 엔진 검사니까 원동기죠, 이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2번,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은 자동차 일상점검 장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공기압, 타이어요, 타이어. 타이어 어디예요? 제동, 조향, 완충, 주행 중에 어떤 걸까요? 주행장치죠, 주행장치. 주행장치가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네. 그 주행장치 점검할 때는 그휠 너트 느슨함도 봐야 되고, 타이어 이상 마모 있는지, 손상이 있는지, 공기압은 어떤지 다 점검하는 겁니다. 주행장치 점검이에요. 타이어는 주행장치예요. 4번이 답이 됩니다. 53번, 차량 점검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운행 전 점검을 실시해야죠. 운행 중에 조향 핸들의 높이와 각도를 적절히 조정한다. 운행 중에 핸들 조절을 하면 안 되죠. 언제 해요? 운행 전에 해야 됩니다. 전에 다 조절해놓고 출발해야죠. 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틀렸겠네요. 네. 적색 경고등 들어온 상태에서는 운행해서는 안 되겠고, 주차할 때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 써놓습니다. 운행 전에 핸들 높이 각도 조절합니다. 다음 2번이죠.
54번 차량 점검 및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트랙터 차량의 경우 트레일러 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주차를 한다. 보통 이게 뭐뭐만 쓴다, 이렇게 뭐뭐만 한다 이러면 그 틀린 답이죠. 이것도 틀렸네요. 왜냐하면 트레일러 브레이크만 쓰는 게안 좋죠. 다른 브레이크들도 섞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떠나면 안 되죠. 주차 시에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 써야 되고요. 운행 전에 조향핸들의 높이와 각도가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 운행 전에 점검해야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5번. 엔진에서 쇠가 부딪히는 듯한 금속성 이음이 발생되는 결함은 했습니다. 따다다닥 소리 나는 거요. 엔진에서. 뭘까요, 이거? 브레이크 페달? 엔진인데 이거 상관없죠. 앞바퀴 정렬? 엔진하고 상관없죠. 브레이크 라이닝? 상관없죠. 밸브. 예, 밸브의 간극이 이상해서 엔진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밸브가 뭐 닿는다거나 그러면 여기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안 닿아야 소리가 안 나는데 닿으면 이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4번이죠. 밸브 간극 이상입니다. 56번. 주행하기 전에 차체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진대요. 그러면 어디가 고장난 걸까요? 주행하기 전인데 진동이 느껴져요. 와, 이상해요, 진동이. 그러면 어딜까요? 엔진, 클러치, 조향장치, 브레이크. 엔진이죠, 이거. 클러치는 뭐 관계가 없고요. 동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핸들하고 상관없죠? 브레이크도 상관없어요. 엔진이 진동과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답 1번이죠. 보통 그런 이상한 진동이 있는 경우는 플러그 배선이나 플러그 자체 이상이 있다. 플러그 쪽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답 1번입니다. 57번. 자동차 고장 유형별 점검 방법으로 연결이 올바른 것은 했네요. 엔진 온도가 과열됐다. 그러면 엔진의 온도에 관여하는 두 가지 재료가 뭐예요? 냉각수랑 오일이죠.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을 점검한다 하는 거죠. 엔진 오일 양이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 온도가 확 올라가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올바른 거니까 1번이 맞네요.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됐다. 그러면 왜 자꾸 엔진 오일이 소모가 되냐 이거죠. 엔진 오일은 원래 소모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린더실에서 이 엔진이 링을 딱 달고 있어서 엔진 오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오일 쭉 끌어올리면서 벽에다가 엔진 오일을 쫙 칠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자꾸 엔진 오일이 자꾸 줄어든대요. 그러면 요 실린더 링이 닳아가지고 요 사이로 이제 엔진 오일이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스톤 링을 교체를 해서 새 걸로 갈아주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가 있죠. 타이어 공기압 점검만 관계가 없죠, 이거는. 피스톤 링 교환합니다. 실린더 라이너를 교환하든지. 여기 요거요. 그 다음에 매연이 과다 발생한다 그러면 에어클리너가 이제 오염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덕트, 매연이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말하죠. 그 덕트 내부에 또 뭔가 더러운 게 꼈거나 좁아졌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밸브 간극도 너무 좁거나 너무 멀면 또 매연이 과다 발생할 수 있죠. 엔진 시동 불량, 시동이 잘못 걸리면 플라잉 펌프를 점검을 합니다. 피스톤링은 아까 말했듯이 요거 오일 쪽에 관련된 거니까 아니고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58번. 세시 계통 고장 중 제동 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점검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지금 세시 계통이에요. 그래서 제동했을 때 차량이 쏠리는 현상 발생했을 때 관계없는 거 찾는 거죠. 타이어 뭐 브레이크 라이닝 한쪽이 너무 과하게 브레이크가 잡히면 이쪽으로 이제 쏠리겠죠. 그런 거고, 클러치 스위치는 관계가 없죠, 이거랑. 예. 브레이크 에어 및 오일 파이프 점검했을 때또 어느 쪽이 과하게 에어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쪽으로 쏠리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네요. 클러치 스위치를 점검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59번.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되는 경우 조치 방법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피스톤링, 엔진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일이 여기 이제 들어있어요. 엔진 고무 링이 이렇게 피스톤 링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조치 방법 중에 맞지 않는 거니까 피스톤 링을 바꾸거나 요 실린더 라이너를 바꾸거나 오일 팬이나 가스켓을 바꾸거나 휠 밸런스 조정은 이거 엔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답이 4번이죠. 휠 밸런스는 앞뒤 바퀴 있죠? 차 바퀴. 요 바퀴에 얼라인먼트라 그러죠. 요 제대로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건지 조향 장치에 관련된 얘기예요. 엔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4번이었죠? 60번.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고단에서 저단으로 기어를 변속할 때 엔진 내부가 손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내리막길에서 뭐 3단, 4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단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내부 손상이 오죠?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요거는 1번. 엔진 과회전 현상이 발생하죠. 그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RPM이 확 올라가죠. 웅 하죠. 그 엔진 과회전, 오버 레볼루션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에요. 요거는 현상을 정의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게 과회전이 RPM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엔진에서 과한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다시 걸어도 안 걸려요. 네, 위험한 현상이니까 이럴 때는 엔진 내부를 확인하거나 로커암 캡을 열고 후시로드 힘 상태, 밸브 스템 등 손상을 확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엔진이 손상을 입어서 오버 리볼루션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을 부르는 게 빠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엔진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엔진 시동 꺼짐. 엔진 시동이 왜 꺼지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연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 엔진 오일과 필터 상태 점검하는 거는 이거 매연이 많이 날 때, 매연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거예요. 필터요. 그래서 이거는 꺼짐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연료 파이프 누출 및 공기 유입 확인하는 거, 또 연료 탱크 내 이물질, 이런 거 이물질 끼면 또 예, 시동 꺼지죠. 예. 그래서 점검 방법 아닌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엔진 오일하고 필터 점검은 매연할 때 하는 겁니다. 62번, 혹한기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아주 추운 겨울날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인젝션 펌프 에어백이, 워터 세퍼레이터 수분 제거, 연료 탱크 내 수분 제거,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 점검. 아, 이거 4번이네요. 엔진 오일 필터 상태 언제 점검한다고 했어요, 이거? 매연 날 때 점검한다고 했죠. 네. 시동이 왜 꺼지냐 하면, 혹한기 왜 꺼지느냐, 연료에 물이 섞이는 거예요. 꽁꽁 이제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죠.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따뜻해지는데, 따뜻해지는 곳에 이슬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연료 탱크 안에 섞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연료 탱크 내 수분, 요것 때문에 이제 연료에 이물질이 끼는 거죠. 수분 때문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워터 세퍼레이트, 워터 세퍼레이트, 물과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워터 세퍼레이트가. 네. 같은 말이죠. 네. 워터 세퍼레이팅을 시킨 다음에 수분을 빼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또 인젝션 펌프에 에어도 차고 하니까 그것도 빼줘야 되고. 아닌 거는 요거 엔진 오일하고 필터 상태 점검하는 거, 이거 매연 체크할 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63번, 엔진 매연 과다 발생 현상에 대한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엔진 매연이요.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 점검하는 거죠. 네, 기본이고. 에어 클리너 오염 상태 및 덕트 상태, 이것도 매연 관련된 거고요. 연료의 질과 그다음에 흡배기 밸브 간극,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산소를 너무 과하게 끌어들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연료 파이프 누유 및 공기 유입, 이건요 시동 꺼짐하고 관련된 거예요. 시동 꺼짐. 그래서 이건 파이프 누유랑 공기 유입은 매연하고 관계 없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64번, 제동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제동시 차량이 쏠린대요. 브레이크 쫙 밟을 때 차가 한쪽으로 막 이렇게 쏠리거나 기울어지거나 돌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요? 차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뭐 이랬다는 거, 뭐가 문제였을까요? 타이어 공기압이 물론 제일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좌우 동일하게 주입을 해주는 거 맞고요.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재조정한다. 그러니까 즉 브레이크를 똑같은 힘으로 100씩 밟은 거예요, 양쪽을 다. 근데 여기는 전달이 90이 되고 여기는 전달이 100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100만큼 브레이크가 잡히고 얘가 90만큼 브레이크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더 많이 잠기게 돼서 차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방법이 되겠어요. 라이닝 간격을 조정을 똑같이 해놔야 똑같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PTO 스위치 교환, 이게 이제 아닌 거가 되겠죠. PTO 스위치 설명 다시 하고요. 브레이크 드럼 교환도 이거 라이닝 간격 재조정이랑 같은 얘기예요. 네. 브레이크를 똑같이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맞고요. PTO 스위치 교환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덤프트럭에 있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트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모래 같은 건 이제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쪽이죠. 이제 가는 방향이고, 덤프트럭이 작동을 잘 안 할 때 이때 교환하는 게 PTO 스위치예요. 덤프 하실 분만 알면 되겠죠, 이런 거는. 따라서 덤프 PTO 스위치 바꾸는 거랑 제동시 차량 쏠림 현상 조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PTO 스위치라는 말 때문에 이걸 모르면 고르기가 어렵죠. 이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덤프 트럭의 덤프 작동이 불량한 경우 동력 인출 장치, 힘을 넣다 뺐다 하는 그 장치거든요. 그거를 교체할 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엔진 매연 과다 발생 현상에 대한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엔진 매연이 많이 생긴대요. 그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에어 클리너 오염 확인 후 청소,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2번, 에어 클리너 덕트 내부를 확인. 덕트가 이제 공기가 나오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쪽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즉 부풀음이나 뭐 폐쇄 꽉 막혀 있다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흡입 공기량, 빨아들이는 공기량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을 합니다. 이게 빨아들이는 공기가 적으면 그만큼 매연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엔진에서 완전하게 연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료 파이프 누유 및 공기 유입을 확인한다. 아, 요거는 연료 파이프가 새게 되면 시동이 꺼져요. 시동 꺼짐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 방법이에요. 요거는 매연 과다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밸브 간격도 조정한다. 밸브 간격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밸브 간격이 넓으면 과소
불완전 연소가 되고 너무 또 가까우면 너무 일찍 또 폭발하는 불완전 연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늦게 터져도 안 되고 일찍 터져도 안 돼요. 그래서 밸브 간격은 정확하게 조정을 해줘야 불완전 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 연소가 나오게 되면 매연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연료 파이프 누유는 엔진 시동 꺼짐 시의 조치 방법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기럿개의 역할이 아닌 것은 기럿개가 어딥니까? 여기 길 이렇게 있으면 이쪽 오른쪽에 측방으로 공간이 있는 이런 공간인데 여기가 기럿개죠. 이 공간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1번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얘들이 이제 사고 같은 거 나거나 차 고장 나거나 그럼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 직진하는 차들이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죠. 측방 여유폭을 가짐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를 한다. 기럿개가 딱 있어서 충분히 여유롭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만약에 옆에 벽이 있다 그러면 벽이 바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편안하게 운전하기 어렵죠. 이렇게 약간 쪽으로 쏠리게 되죠. 네. 한번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문에 대한 장소로 제공이 된다. 그죠? 작업을 한다거나 지금도 여기 표지판 같은 거에서 있는데 작업장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또 매설문에 대한 장소로 제공이 된다. 이제 지하에 묻어야 될 것들 있는데 굉장히 크다. 그러면 뭐 차로 하나 어차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럿개가 충분히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일로 빼주고 차로 그대로 통행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의 장소로 제공을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한다. 차도의 이탈을 방지하는 건요, 이거예요, 이거. 이쪽이 아니죠. 이쪽 있다고 이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이 이제 차도 이탈을 방지하는 건데 이게 뭐냐? 바로 방호 울타리라는 거예요. 방호 울타리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하는 겁니다. 기럿개의 역할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방호 울타리의 기능을 설명했던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기럿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기럿개가 되는 거죠. 차도와 기럿개를 구획하는 노면 표시는 교통사고를 증가시킨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겠죠. 감소. 왜냐하면 차도하고 기럿개를 구획하는 요 하얀색 선, 요선. 요선이 정확하게 딱 되어 있으면 아 여기가 차로고 여기는 기럿개구나 이렇게 알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명확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이제 안 칠해져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죠. 차도가 엄청 넓으네 그러면서 막 일로 가는 사람, 일로 가는 사람 막 섞이게 되고 두 명이서 같이 달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노면 표시는 정확하게 있는 게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노면 표시를 하면 교통사고는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넓을수록 예방 효과가 커지겠죠? 또 토사나 자갈 이런 것보다는 포장된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도로면하고 재질을 똑같이 해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설계 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높이도 똑같이 해주고요. 기럿개는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 또는 대피시키는 장소로 유용하게 이용이 된다.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죠? 기럿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노면 표시가 교통사고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번 일반적으로 갓길이 넓으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갓길이라고 하면 기럿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가 넓으면 왜 안전성이 높아지는가 그 이유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기 때문이다. 시계가 넓기 때문이다. 교통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이다. 고장 차량은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 지도를 한다고요? 이거랑 뭐 안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찰이 만약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라든지 뭐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공간 물론 쓸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지나요? 그렇진 않죠. 교통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고 해서 안전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9번 이제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보시는 게 중앙분리대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 주된 기능이 뭘까요? 중앙분리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정면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또 이쪽으로 오는 차들은 올 수 있게 해서 정확하게 흐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된 기능은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 한번 보죠. 상하차도의 교통을 분리한다. 이게 제일 주된 기능인 거예요. 일로 가는 차하고 일로 가는 차를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U턴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U턴 쉽지 않죠? 네, 일부러 그걸 못하게 해놓는 겁니다. 여기 쌩쌩 막 100km씩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U턴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위험하니까요.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추돌사고의 방지. 아 이게 틀렸네요. 이거는 추돌사고가 아니라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추돌사고는 앞차의 후미를 뒤차가 충격하는 걸 추돌사고래요. 그러니까 동일 방향으로 두 대의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차의 후미를 이 차의 앞부분이 충격하는 거. 요게 추돌사고예요. 이거를 중앙분리대를 이쪽에 설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나요? 그건 뭐 수가 없죠. 중앙분리대는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돌하고 추돌하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돌사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중앙분리대로 설치되는 방어 울타리의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차량의 횡단을 방지한다, 그죠? 차가 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죠. 2번 충돌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쭉 부딪히게 되면 쭉 갈리죠, 여튼 쭉 갈리면서 옆부분이 이제 쭉 갈리면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게 하는 기능을 하죠. 충돌 차량이 튕겨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부딪혔다 일로 튕겨나간다고요?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이쪽 차로 내에서 사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아닌 것은 이거 3번이 되겠네요. 충돌 차량의 손상을 적게 한다. 푹신푹신하게 충격을 흡수시켜가지고 충돌 차량의 손상을 적게 해야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기능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튕겨나가도록 한다고 했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1번 다음 중 중앙분리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네, 이렇게 방어 울타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석형은 요거예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네, 요게 쭉 이런 식으로 쭉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킬로씩 계속 연장되어 있는 요게 연석형이고요. 근데 광폭형은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약간 실수해서 버침범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전혀 넘어갈 일이 없을 정도로 넓은 이런 공간을 주는 거. 광폭형 되겠습니다. 교량형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방어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형입니다.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번.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가? 제가 이거 중앙분리대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역할? 바로 정면 충돌 사고의 예방이라고 했죠? 딱 아예 이쪽으로 가는 흐름과 이쪽으로 가는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정면 충돌 사고 예방이 되겠죠? 중앙분리대의 제일 큰 역할은 바로 정면 충돌 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73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간의 정면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면 충돌 사고 예방, 그러면 딱 뭐예요? 중앙분리대. 그죠? 답은 2번입니다. 74번. 교량과 교통사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리요, 다리. 다리하고 교통사고의 관계. 교량 접근로 폭에 비하여 교량 폭이 좁을수록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다. 요 얘기네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접근로의 폭이요. 폭이 이렇게 똑같을 때하고, 넓을 때 하고, 완전히 넓을 때 하고, 이렇게 합류하는 거랑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어떤 게더 사고 위험이 높겠는가, 이 얘기예요. 교량폭이 좁을수록 사고 위험이 더 높겠죠.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더, 그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이렇게 넓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죠. 접근로 폭과 교량폭 간의 차이는 사고 위험에 영향이 없다, 아니겠죠? 틀린 거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이게 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근로 폭과 교량폭이 같을 때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아요. 이게 맞는 얘기죠. 폭이 딱 맞을 때 3번이 가장 낫고, 2번보다는 넓은 게 낫고, 교량 접근로 폭과 교량 폭이 달라도 효과적인 교통통제 설치로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어요. 아예 없애긴 어렵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폭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요. 이 폭은 당연히 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75번. 양방향 차로수를 합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 차로수라고 하죠. 1번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차로 도로입니까? 이게 양방향 6차로 도로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생략하고 6차로 도로라고 불러요. 네, 근데 원래 정식 명칭은 양방향 6차로 도로인 거예요. 이건 그럼 편도 몇 차로겠어요? 편도 3차로 도로가 되는 겁니다. 편도 3차로 도로가 바로 양방향 6차로 도로랑 같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3차로 도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죠? 뭐 6차로 도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정확한 거는 편도를 표현할 때는 편도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이건 차로수를 부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양방향의 차로수를 합한 것을 차로수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76번.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상 1m의 높이에서 그 차로 중앙에 있는 높이 15cm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했어요. 문제가 엄청 길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운전자가 차로상에서 이 차로의 중심선상에, 차로 한 차로가 있으면 그 중심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선상에 1m의 높이에서, 높이가 1m입니다. 여기 1m 높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쫙 바라봤을 때요 물체 높이가 15cm래요. 15cm 물체 높이의 맨 윗부분, 맨 윗부분을 바라보는 이 거리를 중심선상에서 따라서 딱 측정한 이 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걸 바로 정지시거라고 해요. 정지시거. 이건 정지시거의 정의예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거리가 제동거리인데, 그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는 거리가 필요하죠? 공주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 그걸 정지시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정지시거가 되겠어요.
정지가 정이거든요, 요거. 차로 중심선상 1m 높이에서 15cm 물체 맨 위를 볼 수 있는 요 거리. 근데 이게 왜 1m냐? 승용차 탔을 때 거기 운전자의 눈의 높이 바로 1m거든요. 그래서 1m를 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70번 측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측대요. 측대가 일단 뭡니까? 봐야죠.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중앙분리대하고 차도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측대예요. 일종의 중앙분리대를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공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차도하고 또 기럭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럭계의 일부로서 차도를 보호하는 이 공간 역시 측대라고 합니다. 올바른 거 찾아보래요. 보죠.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다. 이건 기럭계의 설명이에요. 측대를 비상시에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너무 좁으니까. 이거 너무 좁아요. 측대 자체를 비상시에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안 되고요. 틀렸고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 이거는 중앙분리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앙분리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대와 측대니까. 이것도 아니고.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 이거는 분리대를 말하는 거죠. 요거요. 요거요. 4번.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기럭계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바로 이게 측대가 됩니다. 이건 측대의 정의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기럭계랑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비상시에 이용한다. 요 말이 있으면 기럭계예요. 근데 그 말이 없고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한다. 그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측대냐 기럭계냐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이죠. 78번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했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요. 슈퍼 엘리베이션이라고 써놓은 요거요. 차도를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약간 그 경륜장 같은 데 가보시면 혹은 레이싱 하는 데 같은 데 가보시면 차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마치 미끄러져 내려올 것처럼 기울어져 있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타고 돌잖아요. 네. 이게 기울기가 없으면 그 차도 그냥 다 튕겨나가겠죠. 이건 차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딱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경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걸 편경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슈퍼 엘리베이션이에요. 원심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경사 편경사라고 합니다. 79번 방어운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방어운전이요. 능숙한 운전기술, 자기중심 운전태도, 정확한 운전지식, 세심한 관찰력. 뭐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 운전태도. 내가 제일 운전 잘한다. 니들이 다 양보해야 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죠. 방어운전인데.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아닌 거니까요. 네. 능숙한 운전기술도 중요하겠고 정확한 운전지식, 세심한 관찰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양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80번 방어운전의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다른 차량이 끼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거리를 두고 주행을 한다. 맞죠? 네, 2번 차량이 많을 때는 속도를 가속해서 다른 차를 앞섭니까? 가속하는 거 아니죠.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운행을 해주고요. 대형차를 뒤따를 때는 신속히 앞지르기를 한다. 신속히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죠. 대형차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접근해올 경우에는 빠르게 가속하여 뒤차와 거리를 멀리한다. 빠르게 이런 말도 틀린 얘기죠. 신속히랑 똑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빠르게 가속해서 뒤차랑 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 속도를 유지해서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따라서 방어운전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다른 차량이 껴들 우려가 있으면 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81번 방어운전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다른 차량이 끼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을 둔다고 했죠.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차량이 많을 때 속도를 가속해서 다른 차를 앞서는 게 아니고 흐름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요. 대형차의 뒤를 따를 때는 신속한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신속한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뒤차가 바짝 따라올 때는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제동등을 켜줍니다. 잠깐 빨간불을 딱 켜주는 거예요. 이거 4번이 맞는 얘기죠. 뒤에서 차가 오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그건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가볍게 밟는 겁니다. 잠깐 탁 밟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끽 밟아가지고 막 추돌 나게 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보복운전에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답 4번이었습니다. 82번 운행시 속도 조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속도 조절이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주행을 한다. 그래야겠죠. 교통량 많은 데서 과속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노면 상태가 나쁜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주행을 한다. 그래야겠죠. 속도를 낼래야 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 또 해질 무렵, 터널 등 조명 조건이 나쁠 때에는 속도를 줄여서 주행을 하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미리 줄여놓고. 곡선 방향이 큰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곡선 반경이 큰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작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곡선 반경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도는 경우랑 작게 도는 경우 있을 때 어떨 때가 더 속도를 줄여야 됩니까? 곡선 방향이 작을 때, 그죠? 곡선 방향이 얘는 크잖아요. 얘는 곡선 방향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83번, 운행 중 추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추월 후에 앞차에게 신호를 한다? 추월한 다음에 신호해서 뭐예요? 그죠? 추월하기 전에 해야죠.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그죠? 이건 뭐 어떤 경우에든 맞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국어 문제네요. 반드시 안전 확인한 후 시행하는 게 당연하죠. 추월은 아무 데서나 가능합니까? 안 되죠. 추월할 수 있는 구간 따로 있죠. 추월 못하게 하려고 실선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추월 시 최대 속도로 한다? 적합한 속도로 해야겠죠? 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4번, 입체 교차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라고 부르는 거. 교통에서는 평면 교차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진행 방향으로 갈때 어떤 교차되는 지점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입체 교차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체 교차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공간적으로 섞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꼬이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뭘 분리하는 거예요? 공간 분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차량들을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신호기예요. 신호기. 신호기가 교차로에서 차들 다 막아주고, 여기 통과시켜주고, 또 여길 또 막아주고, 여길 통과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이건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 내에 들어있지만 시간적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85번,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서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공간적 분리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 개선할까요? 이건 아니고요. 신호주기 개선하는 것은 시간적 분리고요. 입체 교차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공간적 분리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6번, 평면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평면 교차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차로요. 신호는 운전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합니다. 이거 맞죠? 뭐 누가 가야 돼 그런다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직진할 경우에는 좌우회전하는 차량에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좌회전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켭니다. 뭐 상식이죠. 교차로 내 진입했으나 황색 신호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교차로 내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라면 반드시 정지선을 서야겠지만 진입했으면 신속하게 그 교차로를 빠져나가게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 틀린 거니까 4번이 되겠네요. 87번, 간선도로와 비교를 할때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했어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게 아닌 거 골라봐라 하는 거죠. 차의 속도가 간선도로보다 빨라요? 아니죠. 간선도로가 더 빠르죠. 이면도로가 훨씬 느리잖아요. 집 뒤에 있는 도로가 이면도로잖아요. 이건 2번이 답이겠네요. 이면도로의 속도가 간선도로보다 느리죠. 좁은 도로가 많이 교차하는 게 이면도로의 특징이고, 도로폭이 좁고 안전시설도 거의 없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로써 속도를 많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88번, 커브길의 안전한 진입, 진행, 진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요 문제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Slow in, fast out. 천천히 진입해서 빨리 빠져나간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커브길 진입할 때. 커브길 진입 원칙과 거리가 먼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빠르게 진입해서 서서히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천천히 진입해서 빠르게 진출하는 거예요. 요게 틀렸습니다. Slow in, fast out이라고 지금. 가장 안전한 커브길 주행 방법을 안내하고 있죠. 천천히 진입하고 빠르게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커브 경사도나 도로폭 확인해야 되고요. 진입하기 전에 감속 당연하고요. 진입하기 전에 감속을 해야 슬로우인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야간에 전조등을 사용해서 내 차의 존재를 사전에 경고해 주는 거, 기본적인 상식이죠. 따라서 먼거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 차로폭이 좁은 경우에 안전운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속도 낼수 있어요? 차로폭 좁을 때? 안 되죠. 중립주행 할수 있어요? 기어 N으로 놓고 주행하면 안 되죠. 기어 빼도 안 되고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감속은행 해야겠죠. 네, 이게 답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0번,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앞지르게 할 때의 안전운전 요령이 아닌 것은 했어요. 다른 차가 나를 앞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차가 나를 앞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하는 거죠. 자신의 차량 속도를 앞지르기 시도하는 차량의 속도 이하로 적절히 감속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감속을 해주면 뒤로 마치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맞죠? 주행하던 차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일로 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껴들거나 그러면 아주 위험하죠. 맞아요. 다른 차가 안전하게 앞지르게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지금 요거 전부 다 앞지르게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동들이죠. 맞는 말이고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하는 차의 진로를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진로를 막으면 위험이 방지가 됩니까? 훨씬 위험해지죠? 진로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답이 4번이 되겠죠.
91번 야간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어요. 야간이요, 야간. 밤에. 1번 차 내의 실내는 가급적 밝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거 틀렸네요. 가급적 밝은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되고 적정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보다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실내의 모습이 유리에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차 실내 그렇다고 무조건 밝게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동차가 교행할 때는 전조등을 하향 조정하죠? 서로 쌍라이트 켜고 다니면 안 되니까. 또 주간에 비해서 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거가 짧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을 해서 정지거리를 짧게 줄일 필요가 있죠. 해가 저물면 곧바로 전조등을 점등한다. 이거는 뭐, 안전운전 기본 상식입니다. 요즘 그리고 차들이 다 자동으로 알아서 밤 되면 라이트가 켜지죠. 92번. 다음은 여름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빗길 미끄럼 예방 등을 위해서 타이어 스레드 홈 깊이는 1.0mm 이상을 유지를 한다. 1.0mm가 틀렸네요. 스레드는요, 1.6mm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요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동전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요 가시 가려져야 돼요. 이 타이어에. 가시 다이 안에 가려져야 되고 이마부터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시 보인다, 이렇게. 가시 보인다. 그러면 그건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6mm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 운전이니까 볼까요? 습도 상승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난폭 운전의 우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에어컨 잘 틀으셔야 되고. 빗길 고속 운전은 수막 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수반한다. 그죠? 수막 현상 생기니까 여름에 조심해야 되고요. 장마철에 특히요.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빗길은 빙판길처럼 미끄럽다. 그죠?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한데 타이어가 그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니까요. 이만큼 떠 있죠. 빙판길처럼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수제비 아시죠? 물수제비. 돌멩이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러면 탱탱 탱탱 튀기면서 물 위를 이렇게 떠서 가는 듯이 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요. 트레드 홈 깊이 1.0mm라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93번. 과마모된 타이어는 빗길에서 잘 미끄러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면과 맞닿는 트레드 홈 깊이. 요처럼 무늬 깊이, 요 깊이요. 얼마 이상으로 유지합니까? 1.6mm요. 이순신 장군의 가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가시 보이면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되겠네요. 94번. 다음 중 여름철 자동차 관리 요령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출발 전 차내 공기를 환기시켜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 시원하게 운행을 해줍니다. 맞죠? 잦은 비에 대비해서 와이퍼 정상 작동하는지 꼭 점검해야 되죠. 비가 막 많이 올때 와이퍼 작동 안 하면 진짜 위험하죠.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물에 잠겼던 자동차는 배선 부분 전기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침수 차량 거의 운행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심하게 침수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배선 전기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서 트레드 홈 깊이가 1mm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게 틀렸죠? 1.6이라고 했습니다. 1.6mm. 이 숫자만 잘 기억을 해도 많은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95번.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는 엔진이 쉽게 과열이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했어요. 엔진을 식혀주는 거 누가 해요? 냉각수가 합니다. 냉각수. 냉각수의 양을 잘 점검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냉각수가 양도 봐야 되지만 누수, 새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팬벨트의 여유분 휴대 여부. 팬벨트가 뭐냐면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뜨거우면 이 팬벨트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팬벨트를 끊어지면 바로 교체를 할수 있도록 여유분을 휴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엔진 과열의 대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틀린 것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되겠습니다. 엔진하고 타이어는 관계가 없어요. 엔진에 열이 난다고 해서 타이어가 같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운전자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불쾌지수가 높을 때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난폭 운전을 한 경향이 높죠. 막 짜증 막 나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경운기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운기를 더 많이 쓰게 되죠. 짜증나고 불쾌하니까. 틀린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또 수면 부족이 졸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따라서 여름에는 불필요하게 경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답이 2번이죠.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하시려면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잘 트시고 창문도 잘 여시고 아무리 또 불쾌하다 하더라도 경운기 사용 같은 건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97번 위험물 수송 탱크로리의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탱크로리요. 이거 위험물 하시는 분들 교육도 따로 받으시죠. 적재 차량은 빈 차보다 차량의 높이가 높아지므로 위쪽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한다. 틀렸네요. 이거 보죠. 적재 차량 짐을 가득 실은 차는 짐을 안 실은 차에 비해서 어때요? 짐을 이렇게 가득 실은 차는 높이가 어떻게 돼요? 내려앉죠. 이렇게 타이어도 무거우니까 내려앉고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짐을 실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눌리게 되죠. 이렇게.
차체가 낮아집니다. 차량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틀린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도로교통법, 위험물 취급 관련법 다 준수해서 운행을 해줘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소속 회사가 정한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정해진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위험한 물건이 쏟아졌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못 하거든요. 경로가 변경되면 꼭 연락을 해야 됩니다. 터널 통과하는 경우 전방 이상 사태 발생 유무를 확인하면서 진입을 한다. 왜냐하면 전방에 만약에 차가 사고 나서 불이 나고 있거나 그럴 때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터지고 그러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진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적재 차량이 차량 높이보다 높이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번. 위험물을 운송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위험물 운송사항. 육교등 아랫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길로 우회를 해야 되죠. 육교에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육교 파손되죠. 차도 부서지고 우회를 해야 되고요. 위험물을 이송하고 만차로 육교 밑을 통과할 경우 적재 차량보다 차의 높이가 낮게 되므로 예전에 통과한 장소라면 주의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통과를 한다. 하는 거죠. 내가 짐 실었으니까 높이 낮아졌으니까 예전에도 여기 다리 통과했었으니까 내가 지나가면 아무 이상 없겠지 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신호등 같은 걸 따로 설치해 놨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공사 같은 거를 해서 여기다 뭐 간판 같은 걸 걸어 놨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통과한 곳이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그냥 다니던 속도 그대로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늘 높이 같은 거 신경 쓰시면서 운행을 하셔야겠죠. 육교미 통과할 때는 높이에 주의해서 서서히 운영을 해야 되고요.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전방에 이상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표시 등 확인하면서 진입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네, 답은 2번이 되겠죠. 99번. 위험물 수송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가스요, 가스. 가스 운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행 및 주차 시 안전 조치와 재해 발생 시에 취해야 할 조치를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고요. 또 운송 중은 물론 정차 시에도 허용된 장소에 의해서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이터 같은 거요. 절대 위험하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스 수송 특히요. 가스 탱크의 수리는 주변과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안 되죠. 혹시라도 가스가 샜을 때 환기가 다 되어 있어야 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안 되죠. 이건 틀린 게 3번이 되겠네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탱크로리 상호간에 취급 물품을 입출하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맞죠? 네.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취급 물품 입출할 때는 딱 정해진 안전조치 다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작업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00번. 가스 저장 시설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가스를 주입할 때 취하 조치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차량의 엔진이나 전기장치로 인한 스파크 발생에 주의한다. 스파크 이런 거 주의해야 되죠. 네, 주의를 해야 되고. 바로 정화가 되는 거죠. 가스니까.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야 되죠. 굴러가거나 그러면 또 위험하니까. 불의 화재 발생에 대비를 해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한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사항이죠. 위험한 작업이므로 운전자는 가급적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한다. 아니죠.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죠. 4번이 틀렸네요. 작업 종료될 때까지 긴급 차단 장치 부근에 위치를 딱 해야 됩니다. 가스 주입하고 있을 때니까요. 따라서 4번이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101번. 위험물을 유입 작업할 때 위험물 넣고 있는 거예요. 탱크에다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전기 제거용 접지 코드를 기지 접지택에 접촉한다. 정전기를 그래서 없애는 거죠. 맞고요. 또 부근에 화기가 없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겠죠. 화기 있으면 치워야 되니까요. 차량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다? 안 되죠. 지금 정지시키려고 고인목까지 지금 돼서 다 정지를 시키는 마당에 사이드를 풀어놓는다고요? 안 되죠. 네. 아주 위험합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만일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번이죠. 102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운행 전 점검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밸브류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맞죠? 호스 접속구에 캡이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동력 전달 장치 접속부의 이완 여부를 확인한다. 동력 전달 장치 접속부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딱 붙여져 있어야 정확하게 동력이 전달이 되겠죠. 이것도 맞고요. 위험물 취급 교육 이수증 소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 아, 이건 탱크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하는 건데, 교육 이수증 있는지 점검한다고요? 그건 안전운행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죠. 물론 교육이수증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육이수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안전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교육이수증 다 했어요. 근데 증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그거랑 안전운행이랑 관련이 있어서 내가 집에 가서 그거 가져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따라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03번. 탱크로리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찾아볼까요? 빈 차의 경우 적재 차량보다 차의 높이가 높게 되므로
적재 차량이 통과한 장소라도 주의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차를 수리할 때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수리한다. 그죠? 그래야 가스 같은 거 쌓이지 않도록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맞죠?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가죽 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한다. 이거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초저온 가스는 순식간에 얼어붙기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서 동상에 걸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갑 끼고 해야 되고요. 이송 후에는 밸브의 누출 여부에 관계없이 개폐 신속히 한다. 밸브의 누출 여부에 관계없이 한다고요? 아니죠. 밸브가 막 누출되고 있으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폐하고 그래야겠죠. 답 4번이 되겠네요. 104번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주정차 시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지금 차에 싣고 있대요. 그때 어떻게 주정차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평탄한 곳에 주차를 시킨다. 맞죠? 이건 늘 맞는 얘기죠. 교통량이 적은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시켜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만약에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교통량이 적은 곳에 있어야겠죠.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 주차를 한다. 2번과 3번이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터지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교통량 적은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데 주택 및 상가 가 밀집된 지역은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여기는 피해야 하지. 따라서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요. 3번이 틀렸네요. 엔진 정지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킨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05번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시킬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주정차 장소는 평탄하고 교통량이 적은 곳 맞죠?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는 함께 위험물 차량에서 멀리 벗어나 휴식을 취해도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위험물 차량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굴러가더라도 뭐 정지를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동시에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틀린 거니까요. 2번이 틀렸고요. 고장으로 정차하는 경우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 등을 설치 해서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죠? 맞죠? 뒤에 삼각 표지판 설치를 해가지고 차 고장 났으면 뒤에 충분히 설 수 있도록 삼각대에 설치를 해주고요. 차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주차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반드시 차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고정을 시킨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교시 안전운행 진행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4교시 운송 서비스 보겠습니다. 1번 로지스틱스 회사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수요 창출에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선의 근무자는 누구냐 했습니다. 이거 로지스틱스 회사, 그러니까 택배 회사 생각하시면 쉬워요. 택배 회사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수요 창출에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최일선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최고 경영자일까요? 임원일까요? 운전자일까요? 중간관리자일까요? 운전자죠. 운전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수요 창출의 최첨단에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느냐,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을 나르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요 창출의 최첨단에 있고 대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일선 근무자 바로 운전자 되겠습니다. 답 3번이죠. 2번 고객의 요구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은 고객의 욕구가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기억되길 바란다, 관심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 환영받고 싶어한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관심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관심이 간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관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관심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런 고객의 욕구라고 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관심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게 틀렸죠.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고객이 현장 사원 등과 접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고객 만족 쪽으로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은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품질 이런 말은 공부 안 하면 알 수 없는 말이죠. 이거는 답이 1번 이에요. 영어 품질이고요. 외워야겠죠? 소프트웨어 품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영업 활동을 고객 지향적으로 전개하는 것, 이게 영어 품질이라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품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고객 만족적으로 환경과 분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이 바로 영어 품질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1번이 답입니다. 4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영업 품질 답에 있었죠? 서비스 품질, 그래서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세 가지가 있어요. 상품, 영업, 서비스 세 가지 중에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은 바로 영업 품질에 해당합니다. 이걸 서비스 품질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 쪽이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 물류의 흐름과 관련된 품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고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은 영업 품질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서비스 품질이라니까 서비스 품질 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네. 자, 서비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는 영업 품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5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방금 세 가지 품질을 했었죠.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답은 기대 품질이 없는 말이죠. 세 가지가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이 되겠습니다. 6번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볼 수 없는 거 찾아볼까요?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는 말 굉장히 귀 기울여 듣거든요. 예를 들면 먼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어떤 책이 좋다더라 해서 책을 사시는 거. 그런 경우들이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에 해당하겠죠. 또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 이것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개인 성격에 따라서 무꼼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양이 많은 책을 고르기도 하고, 환경적 요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싼 책을 고르시는 분은 또싼 책을 샀기도 하고,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다는 얘기죠. 맞고요. 과거의 경험이요. 예를 들어서 A 출판사에서 산 책을 보고 합격했었던 분은 B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시험 볼 때도 A 출판사 책을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결정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제금융정세. 예를 들어서 오늘 환율이 뭐 1,100원인데 내일은 환율이 1,200원이 된다고 해서 뭐 책은 어떤 책을 사고 책은 더싼 책을 사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 굉장히 드물죠. 국제금융의 정세 같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7번 고객 만족을 위한 행동 예절 중에 인사할 때의 마음가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어요. 운송 서비스 문제 몇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정중하게 해야겠죠? 밝은 미소로 하고요. 인사하는 지점이 상대방과 거리 약 2미터 정도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의례적으로 한다. 이 의례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인사할 때 해야 되니까 하는 인사가 올바른 인사일까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인사는 올바른 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된 거 2번이 되겠죠. 8번. 다음 중 고객 대면 시 인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절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겠죠? 정성과 미안한 마음? 이건 사과할 때 하는 거죠. 사과할 때. 이건 인사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밝고 상냥한 미소로 더 경쾌하고 겸손한 인사말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은 사과할 때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9번. 대화를 나눌 때 올바른 언어 예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엉뚱한 것 보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화 나누면서 알았어. 어제 내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 약점을 가끔 지적하면서 얘기한다? 지적하면서 얘기하면 지적쟁이가 됩니다. 안 되죠. 요즘 꼰대라 그러죠. 이거 안 돼요. 일부분은 듣고 전체를 속단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일정 부분 얘기하는 부분만 듣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죠. 매사 쉽게 흥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다 성인이시고 고객을 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 나눌 때 올바른 예절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죠. 전체를 다 듣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10번 담배꽁초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담배 안 피우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게 나쁜 건지 알고 있습니다. 보죠.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서 이렇게 탁 튀겨서 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버리면 절대 안 되죠. 불나죠. 꽁초를 바닥에다 버리고 발로 비빈다. 이게 화재 예방한다고 발로 비벼 끄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바닥에다 버리는 게 잘못된 거죠.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요? 배터리에다 떨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러면 불나죠. 네, 재터리에 버리셔야 되고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면 안 되죠. 이거 변기 잘 안 내려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죠. 따라서 담배꽁초 처리 방법은 3번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창 밖으로 버리시면 안 되고 차 내에서 비벼 끄시고 들고 내리셔서 재터리로 버리셔야 됩니다. 11번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운전자가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추측 운전. 아니죠. 추측에서 운전하면 됩니까? 저기서 차가 날 비켜주겠지. 차가 나오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운전. 좋지 않죠? 예측 운전하고 추측 운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측 운전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아, 지금 저 차가 내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할 것 같으니 내가 속도를 감속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예측 운전이고 추측 운전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추측 운전이죠. 따라서 추측 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법규의 이해와 준수, 여유 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몸과 마음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2번 화물 차량 작업상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화물 차량 작업이요. 어려움이 뭘까요? 보죠. 화물의 특수수송에 따른 운임에 대한 불안감. 그죠? 이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나눌 때 그런 운임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흘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있죠? 또 공로 운행에 따른 타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이 잠재한다. 차량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위기의식이 잠재하고 있죠. 그런 것이 또 어려움이고요. 또 주야간의 운행으로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 그럴 수 있어요. 또 밤에 운전하는 분들 많은데 밤에 운전하다가 낮에 운전했다가 또 뭐 지방 갔다가 도시 갔다가 막 이러니까 좀 불규칙한 생활도 좀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장시간 운전으로 운전 능력 향상. 장시간 운전해서 운전 능력이 향상돼요? 물론 장시간 운전은 노하우는 늘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장시간 운전으로 몸이 피곤해지거나 이런 거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운전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
해당되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답 4번이 되겠죠. 13번 운전자의 신상 변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로 부적절한 것은 했어요. 신상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근 지각 조퇴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야 스페어를 넣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운전면허 일시정지 취소 등의 면허 행정 처분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어떠한 경우로도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또 운전면허 기재사항 변경 시는 회사 보고 생략한다. 이게 틀렸네요. 운전면허의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회사 보고를 즉시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질병 등 신상 변동 시 회사에 즉시 보고합니다. 암이 걸렸다든지 큰 병 걸렸다든지 그런 것들 있으면 회사에 바로 보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운행 전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했습니다. 운행 전입니다. 운행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들 보죠. 1번 후진 시에는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한다. 이거는 운행 전이 아니잖아요. 이미 운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운행 전 주의사항에 해당 안 하죠. 또 배차 사항 및 지시 전달 사항을 확인한다. 이건 아직 운전하기 전이죠. 운행 전 주의사항에 해당을 하겠고요.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 장시간 사용을 하면 이거 다 운행할 때 얘기죠. 후속 차량에 추월할 때는 감속도로 양보 운전 역시 운행할 때 얘기입니다. 운행 전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배차 사항 및 지시 전달 사항을 확인한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요 문제만 잘 읽으면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 근데 운행 전이냐 후냐를 따질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이거 뭐지 다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문제를 잘 읽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15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곳이란 의미는 직업의 네 가지 의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세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있죠.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 의미, 정치적 의미, 정신적 의미, 사회적 의미. 답은 4번 사회적 의미가 되겠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칭찬을 생활화해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변 사람들도 다 사회적으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직업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 즉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곳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사회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16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란 의미는 직업의 네 가지 의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요. 경제적 의미가 되겠죠. 국어 문제라서요. 그냥 바로 푸시면 됩니다. 답 1번이고요. 17번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흐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전략을 무엇이라 하는가 했습니다. 이걸 공급망 관리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 3번입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하시는 분 찾기 어렵겠죠. 이게 바로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우리가 SCM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알고 계시고요. 물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공부 안 하면 모르는 문제죠. 답이 3번이에요. 공급망 관리가 바로 공급망 내 각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흐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은 경영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시스템 말하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는 모든 작업자가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해요. 효율적 고객 대응은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소비자 만족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정보, 전사적 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 효율적 고객 대응 이런 것들 단어 의미를 잘 알아놓으시면 문제가 어떻게 변경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18번 물류비를 절감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정시 배송의 실현을 통한 수요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물류 관점은 했어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수요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제적인 의미도 갖는 것 같고요. 또 수요자의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가 누굴까요? 수요자가 바로 국민이죠. 국민.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이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의 물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9번이요. 물품을 하역하는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하역이 뭐예요? 하역.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수단이죠. 수단. 어떤 수단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요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요 구두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이거 크레인이에요. 이게 크레인이고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컨테이너 이렇게 실어서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요 차량이 바로 지게차예요. 지게차.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거 두 개를 밑에 깔고 있어가지고 팔레트를 찍어 올리는 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중에서 화물자격증 따시고 지게차 조종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팔레트에다가 물건 다 내려놓으시고 지게차로 찍어가지고 윙바디에다 실어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번에 다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나르시는 화주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도 수입을 두 배로 가져갈 수 있어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게차 조종 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또 여기서 택배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벨트 타고서 물건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자동으로 막 분류되고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데 컨베이어가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하역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요거죠. 예, 이게 바로 레커차죠. 차량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견인하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인차죠. 따라서 하역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아닌 거 2번이 되겠죠. 20번 운송에 의해서 생산지와 수요지와의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상품의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물류 기능은 생산지와 수요지가 공간적 거리가 극복됐다는 것은 생산지와 수요지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생산지에선 소용이 없지만 수요지에서 올바른 의미를 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 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했다. 즉 운송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가 보면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운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유통, 가공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공간적 거리가 극복됐다. 그러면 이제 운송 기능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1번 물류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운송 기능, 포장 기능, 제조 기능, 하역 기능이 있어요. 물류는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나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제조는 물류업이 있으면 제조업이 따로 있죠. 그만큼 물류하고는 관계가 먼 거예요. 제조는 이미 다 돼 있는 걸 우리가 나르는 거잖아요. 될 걸 나르기도 하지만 제조하는 곳으로 나르기도 하고 제조된 걸 나르기도 하지만 제조 자체의 기능은 물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수준의 결정 기준은 고객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 지향적, 판매 지향적, 소비 지향적, 보관 지향적. 고객을 목표로 합니까? 판매를 목표로 합니까? 소비를 목표로 합니까? 보관을 목표로 합니까? 뭘 제일 우선으로 쳐야 될까요? 바로 고객이죠. 고객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물류관리 목표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23번 물류 네트워크의 평가와 감사를 위한 일반적 지침과 관계가 없는 것은 했어요. 물류 네트워크 평가.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죠. 어떤 수요자가 있고 또 생산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수요자한테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물류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수요를 또 직접 만나기도 하니까 요 지점도 중요하고 수요도 맞고요. 고객 서비스 요 지점에서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또 제품의 특성 같은 것도 나를 때 주의해야겠죠. 깨지는 거, 위험물 이런 것도 주의해서 날라야 되니까 제품 특성도 여기 들어오겠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요. 이건 생산 파트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물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서 관계없는 건 4번이 되겠네요. 24번 생산된 재화가 최종 고객이나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물류 과정은 했어요. 물적 유통 공급 생산 소비 어떤 걸까요? 재화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대요. 이 과정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해요? 유통 과정, 공급 과정, 생산 과정, 소비 과정. 생산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소비는 소비자가 쓰는 거니까 아니고요. 공급이냐 유통이냐인데 유통에 해당하겠죠. 공급은 이 전체 체를 말하는 거죠. 재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든지 소비자한테 주든지 하는 이 과정을 공급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유통 과정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물류의 발전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비용 절감, 요구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 기업의 성장을 위한 물류 전략의 개발, 물류의 재고량 증가. 이건 딱 들어도 벌써 말이 이상해요. 재고라는 것은 재고가 뭡니까? 생산지가 있고 생산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 갖다 놓고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판매하는 게 물류의 방향인데 이 창고에 재고량이 많으면 실제 돈으로 연결되진 않죠. 이게 일로 넘어가야 돈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건만 잔뜩 쌓여있는데 소비자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가 발전하기 어렵겠죠. 회사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재고량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물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물류계획 수립의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물류계획 수립 3단계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 전술, 운영이에요. 전략이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전술이 이제 세부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이제 운영이죠. 통제는 3단계에 들어있지 않아요. 네,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략, 전술, 운영이 되겠습니다. 27번 화주기업이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하는 물류업은 했습니다. 물류업이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자사물류, 1자물류가 자사물류고요. 2자물류, 3자물류, 4자물류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행을 해주는 거, 기능을 대행해주는 것은 3자물류예요. 이건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1자물류는 내가 만든 물건 내가 직접 나르는 겁니다. 이게 자사물류고요. 2자물류는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요. 그래서 그 자회사에게 물건을 나르라고 시키는 게 자회사물류, 2자물류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내 물건 내가 나르는 개념이죠. 근데 제3자물류는 뭐냐면 외부의 회사한테 내 물건을 날라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외부 위탁을 대행하는 것이 3자물류고 4자물류는 그 3자물류에 그 외부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게 4자물류예요. 여러분 1, 2, 3, 4자물류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3자물류부터 노란 남발을 달거든요. 자사물류의 자가 물류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흰색 남발을 달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물일 하시는 분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노란 번호판 달고 하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회사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나르면 하얀색 번호판, 그리고 자기 회사 물건을 다른 회사 물건을 우리 회사가 날라준다 그러면 그 나른 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노란 넘버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3자 분류부터 이제 외부 위탁 대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물건에서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행이 키워드예요. 누가 대행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3자 아니면 4자인데 보기에 3자까지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4번 3자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 2, 3, 4자 물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8번 화주 기업이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하는 자사 물류 뭐라고 합니까? 제1자 물류죠. 자사 물류. 29번 일반적인 물류의 발전 과정으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누구나 맨 처음에는 자사 물류였겠죠? 자사 물류를 두었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뒀어요. 이게 2자죠. 자회사가 2자고 자회사가 2자인데 3번 틀렸네요. 그리고 자사 물류, 물류자회사. 물류자회사가 2자인데 먼저 나왔네요. 자사 물류보다. 2번도 틀렸고요. 물류자회사. 자사 물류가 맨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1물류인데 1물류, 2물류, 3자 물류. 그래서 맞는 건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래서 요거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 4자 물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30번 제 3자 물류의 발전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자 물류예요. 소유자 측면에서는 물류 전문 업체와 전략적 제휴 협력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화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물류를 전담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업체에게를 쓰는 것이 차 사서 직접 나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라서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요. 1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물 시험도 보고 계시고 화물 자격증이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신규 물류업체와 외국 물류기업의 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물류업종 안에서의 물류업체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요. 기능이 유사한 물류업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3자 물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단가들도 낮아지게 되고 화주들도 그렇고 3자 물류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죠. 31번 제 4자 물류 4PL 예, 일반적인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4자 물류 뭐라고 했습니까? 3자 플러스 컨설팅이죠. 뭐죠? 제 4자 물류 핵심은 고객에게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죠?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효과를 최대화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르는 분들이 아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동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컨설팅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비용도 줄이고 나르는 사람은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극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제 4자 물류의 발전은 제 3자 물류 의 능력,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등의 통합과 운영의 자율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죠? 뭐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2자 물류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3자 물류를 말하는 거죠. 그죠? 3자 물류에 컨설팅이 더해진 거니까 2자가 아니고 3자죠. 네. 다음에 3번이 되겠네요. 4자 물류 공급자는 광범위한 공급망의 조직을 관리하고 기술 능력, 자료 등을 관리하는 공급망 통합 사업이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의 어떤 업무를 추가한 거라고요? 3자 플러스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이라는 용어도 잘 이제 익숙하게 생각해 놓으세요. 답 2번이죠. 33번 4자 물류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3자 플러스 컨설팅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 볼까요? 화주가 직접 물류 처리한다. 1자 물류죠. 아, 먼 거 찾는 거네요. 1번이 틀렸죠. 네. 공급사슬의 모든 활동과 계획 관리를 전담한다. 맞죠. 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 추가 광범위한 공급사슬 조직을 관리한다. 1번이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34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제 4자 물류의 4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의원했습니다. 4자 물류의 4단계 요거는 외우셔야겠죠? 요건 답은 2번이에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재창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환, 이행, 실행.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5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 4자 물류의 4단계 중 참여자의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공급망 전략과 제휴하면서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하는 단계는 했어요. 이거 아까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중에 바로 재창조 단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재창조란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의 공급망 전략과 제휴하면서 컨설팅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술 강화가 키워드예요. 컨설팅 기술을 강화한다 그러면 재창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36번 운송 관련 용어의 의미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배송, 운수, 운반, 운송 있네요. 배송부죠.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하인에게 수송 및 배달하는 거. 요거 배송 맞죠? 2번 운수는 행정상 또는 법률상의 운송을 말합니다. 이거 요거 법률상의 운송이 운수죠. 우리가 그래서 화물 자격증 같은 것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속해 있죠. 법률상의 운송을 운수라 합니다. 운반은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 이동. 요게 틀렸네요.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 이동은 교통이에요. 교통. 운반은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의 재화의 이동을 운반이라 하고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 이동은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운송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재화의 이동을 말합니다. 여기 되게 애매하죠. 배송, 운수, 운반, 운송, 교통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다 다른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 이동, 교통이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운반도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또 다른 문제도 푸실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다 한 번씩 읽어주시고 잘 외워놓으셔서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맞추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7번 철도나 선박과 비교한 트럭 수송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철도하고 배하고 트럭을 비교하는 거예요. 트럭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철도하고 배는 어떤 역에서 태워서 다른 역까지 간 다음에 또 거기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차피 트럭을 태워야 되죠. 배도 마찬가지로 바다 건너서 와서 항구에서 부두에서 내려가지고 어차피 또 차를 태워야 됩니다. 기차를 타거나. 그래서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결국 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럭 수송의 장점은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에서 문 앞까지 트럭이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1번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전에서 문전까지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그래요. 도어 투 도어, 문에서 문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트럭 수송을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 1번이겠고 진동, 소음, 스모그 등 공해 문제를 얘기하는 건 단점이죠. 이건 대량으로 물류 수송이 가능해서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배죠. 선박 수송 단위가 작고 연료비나 인건비, 장거리의 경우 등 수송 단가가 높다. 이런 것도 단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장점을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물품의 운송 보관 등에 있어서 물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는 했어요. 이 중에서 물품의 운송 보관할 때 가치를 보호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역할 어떤 게 합니까? 포장이죠. 포장. 1번이요. 1번이 답입니다. 아, 보관은 안 됩니까? 하실 텐데 그 가치를 보존한다는 거에서 보관은 포장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관한다고 하는 거죠.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그 자체 바로 포장의 정의가 되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39번 선박 및 철도와 비교한 화물자동차의 운송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선박과 철도에 비교했을 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했죠. 대량 수송 선박이 훨씬 크죠. 이건 아니고 원활한 기동성과 신속한 수배송 가능하다고 했고요. 운송기간 과다 소요, 궤도노선, 궤도노선 이거 철도죠. 별도의 컨테이너 집화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거 배죠. 따라서 이거 맞는 거니까요.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기동성과 신속성 화물자동차의 특징이죠. 40번 화물자동차 운송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총 주행 거리에 대해 실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죠? 요거요. 총 주행 거리 분의 화물 싣고 운행한 거리. 이게 뭘까요? 바로 실차율이 됩니다. 실제 나른 비율은 얘기죠. 답이 1번이죠. 전체 주행거리 대비 실제 화물 싣고 주행한 거리 비율, 이 실차율이 얼만큼 화물이 효율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실차율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 차량이 운행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화물 싣고 운행한 거리. 답이 1번이죠. 41번 운수 배송활동 3가지 단계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운수 배송활동 3단계는 계획 실시 통제예요. 계획 실시 통제. 앉는 거니까 1번 판매가 해당하겠죠? 이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실시 통제예요. 42번 화물 수송에서 수배송을 계획 실시 통제 단계로 구분할 때 실시 단계 가운데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배차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제 이동을 시키겠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로 그럼 1번 차가 갈래? 2번 차가 갈래? 3번 차가 갈래? 이렇게 정하는 게 배차 수배죠. 이건 맞고요. 화물 적재 지시 1번으로 가기로 했으면 1번한테 지금 몇 개 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 배송 지시 출발 시키는 거 배송 지시 포함하는데 수송 경로의 선정 요거요. 요건 언제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 차 고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수송 경로의 선정은 계획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 되겠죠. 43번 주문 상황에 대해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스템 뭐라고 합니까? 최적의 수배송 계획 수립, 수배송 관리 시스템 되겠죠. 이거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겠죠? 수배송 계획 수립함으로써 수송비를 절감하는 시스템, 수배송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44번 수배송 활동 3가지 단계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획 실시 통제라고 했죠? 이건 답이 1번입니다. 수배송 활동 3가지 계획 실시 통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워놓으십시오. 45번 물류 혁신 시대의 화주 기업과 물류 전문 업계 및 종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말이 어려운데 뭐 새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화주 기업과 물류 전문 업체, 뭐 종사자 이런 분들을 새 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표준 운임 제도를 시행하고 물류 업무의 적당한 대가 및 정당한 이익을 맞춰주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물류 비용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한다. 물류 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야 화주 기업도 그만큼 이윤폭이 커질 테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나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돈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이거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거, 물류비용 상승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물류 코스트의 상승과 가장 관계가 깊은 수송체계는 했습니다. 여기 물류 코스트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코스트가 비용이에요. 비용, 돈이죠. 돈. 물류 코스트의 상승이니까 돈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비싸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물류비용 상승과 가장 관계가 깊은 수송체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네. 뭐 때문에 이게 비싸지는 겁니까? 수송체계는 다 같은데, 고빈도 대량, 고빈도 소량, 저빈도 대량, 저빈도 소량. 빈도가 높다는 것, 고빈도라는 것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물건을 나누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빈도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한 번에 갔다가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빈도, 이게 고빈도예요. 그러면 이 고빈도가 돈이 많이 들까요? 저빈도가 돈이 많이 들까요? 당연히 고빈도가 돈이 많이 들겠죠. 기름값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뭐 차 감가상각도 들고 뭐 타이어도 닳고 뭐 고빈도가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고빈도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양을 한 번에 한 개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한 개씩 가져가서 10개를 가져가요. 그럼 10개를 나르고, 또 대략 한 번에 10개를 한 번에 나르는 거. 그러면 10개를 10번 나르는 게 있다. 10개를 10번 나른다. 그러면 이거 100개를 나르는 거지만 고빈도에 대량으로 나르면 그나마 비용이 절감이 돼요. 10개를 10번 나른다고 해서 비용이 100 들지 않죠? 100 이하가 들죠. 네, 이건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익숙한 운전자들로 인해서 수송 시간을 절감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한 번 나르는 거를 뭐 100번 간다. 그래서 100개를 나른다. 이거는 당연히 고빈도 소량으로 비용이 거의 100에 근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빈도 소량 수송 체계가 가장 비싼 겁니다. 물류 코스트의 상승, 즉 비싸지는 이유와 가장 관계가 깊은 수송체계는 2번 고빈도 소량 수송체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47번, 물류시장의 경쟁 속에서 기업 존속 결정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물류시장에서 기업이 존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는 매상의 증대다. 당연하죠. 매상 올라가야 회사도 돈을 벌어야 살죠. 사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는 비용의 감소다. 이건 반대적인 의미지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버는 돈은 진짜 적지만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키면 회사가 존속할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100을 팔고 있었던 회사가 유지비로 10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매상으로 100을 하나 더 팔았어요. 그러면 19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100이었던 이 회사가 190이 됐으니까 플러스 90만큼 남았으니까 회사가 존속하겠죠. 또 100이었던 회사가 유지비를 1로 줄였어요. 대신에 버는 돈을 100까지 못 벌고 10만 벌었어요. 그러면 109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9가 남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9만 남겨도 회사가 존속을 할 수 있어요. 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비용 감소가. 매상의 증대 또는 비용 감소 중 어느 쪽도 달성을 할 수 없다. 면 기업이 존속하기 어렵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존속하기 어렵죠.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매상 증대와 비용 감소를 모두 달성해야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 지금 3번과 4번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달성하지는 않아도 둘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해줘도 기업의 존속이 가능한 거거든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새로운 물류 서비스 기업 중 공급망 관리가 표방하는 것은, 아까 제가 SCM이라고 표현했던 그 공급망 관리요. 뭘 표방을 할까요? 처음 생산자의 출발로부터 유통, 하역, 보관, 공급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건 1번 종합물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SCM은 종합물류를 표방합니다. 49번, 주파수 공용통신, TRS라고 부르는 주파수 공용통신의 도입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이거는 이제 차량의 위치 추적이라든지 배차의 주문, 취소, 또 변경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운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효과로 볼 수 없는 거 찾아볼까요? 차량의 위치 추적 기능의 활용으로 도착 시간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요즘 티맵에서도 도착 시간 같은 거 다 예측하고 있죠. 네, TRS에서도 가능합니다. 배차 후 화주의 기착지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또 고장 차량에 대응한 차량 재배치나 지연 사유 분석이 가능해진다. 왜 지연되었는지, 왜 고장이 났는지, 또 고장이 났으면 어떤 차를 집어넣을 건지 이런 것도 TRS에서 확인을 가능하고요. 화주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및 화주문 추적이 어렵다. 이거 신속 대응 가능하다고 했죠? 네, 이거 어렵다고 했으니 틀렸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파수 공용통신 도입의 효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뭐 메시지 화물 운수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도 다 전달이 되고 지연 사유 분석도 되고 표준 운행 기록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배차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수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요. 위치 추적 GPS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장 차량 재배치도 해주고 분실 화물 추적에 책임자 파악까지 가능이 됩니다. 책임자 파악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도 책임을 졌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TRS가 또 맡아서 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신속하고 민첩한 체계를 통하여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의 효율성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물류서비스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했어요. 여기 문제에서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요거예요. 신속하고 민첩한 체계. 이거 잘 읽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신속 대응입니다. 신속 대응은 이제 Quick Response라고 해서 QR 이렇게 부르죠. 신속하고 민첩한 체계를 활용하는 서비스 기법. 신속 대응 QR 되겠습니다. 요 신속 민첩 얘기가 나오면 바로 3번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51번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범지구 추기 시스템 GPS 도입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대비를 통해 재해를 회피할 수 있다. 그죠? 이 GPS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산사태가 여기 지점에 일어났으면 도로 경로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게 GPS의 장점이죠. 회피 가능하고요. 대도시의 교통운전 시에 차량에서 행선지 지도와 도로 사정 파악이 가능하다. 차량에서 행선지 지도와 도로 사정 파악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이 GPS 도입을 통해서 가능해졌죠. 여러분 티맵 생각하시면 쉬워요. 도착지 뭐 예정 시간 까지 또 최단 시간 경로까지 다 뽑아주잖아요. 그죠? 또 밤에 운행하는 운송 차량은 추적할 수 없다 아니고 밤에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추적 가능합니다. 볼수 없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운송 차량의 추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GPS의 활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대비를 통한 재회피 가능하다고 했죠? 토지 조성 공사 시 작업자가 리얼타임으로 신속 대응하고 땅 공사 같은 거할때 작업자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대도시 교통혼잡 시 도로 사정 파악이 가능하고요. 수송차의 추적 시스템 통제가 가능해요. 요거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53번 통합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칼스라고 부르죠. 요거 도입에 있어서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업 제휴 뭐라고 할까요? 요거 외우셔야겠어요? 답이 2번입니다. 가상기업이죠.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업 제휴 가상기업이라 합니다. 이거 잘 외워놓으시고요. 54번 재고품으로 주문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재고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바로 재고 신뢰성이죠. 1번입니다. 요거 재고 신뢰성이란 품절, 뭐 백오더, 주문 충족률, 납품률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재고품으로 주문품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재고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게 용어의 정의니까요. 잘 외워놓으시고요. 55번 고객 서비스 전략 수립 시 물류 서비스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물류 서비스 수주부터 도착까지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이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고객에게 빨리 도착하죠.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대량 출하 체제 긴급 출하 대응 실시 재고의 감소. 대량 출하 체제요. 대량 출하 체제는 한꺼번에 여러 물건을 많이 빼낸다는 얘기니까 고객한테 대량으로 뽑아주게 되면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대량 그래서 소량 출하를 해야 바로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긴급 출하 해주고 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6번 고객의 물류 클레임 중에 제품의 품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이 물건의 품질도 중요한데 물류 클레임이 걸리는 게 있어요.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먼거 찾으려 했으니까 되게 굵직굵직한 물류 클레임들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오품이요. 오품. 오품이 뭐냐면 다른 물건이 배달됐다는 거예요. 그거 황당하죠. 당연히 맞는 거고요. 파손, 부서지는 거 맞죠? 이것도 물류 때문에 이게 파손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고객 응대는 제품의 품질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배달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고객 응대를 뭐 어떻게 했다, 뭐 택배 기사가 불친절했다. 그게 제품의 품질만큼 중요할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뭐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물건이 오출하다, 잘못된 물건이 출하가 됐다거나 잘못된 다른 물건이 왔다거나 물건이 부서진 게 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걸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거리가 먼거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택배 종사자가 화물을 배달하고자 할때 잘못된 것은 했어요. 고객과 전화 통화 시 방문 예정 시간은 여유를 두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면 물건 나르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약속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전화를 안 받을 때는 배달함을 안 가져가도 된다. 전화 안 받는다고 배달함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안 가져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전화하셨었어요? 그리고 전화 오고 혹은 전화했는데 다시 받고 그러면 화물 가지러 다시 물류센터로 돌아와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안 가져가면 안 되죠.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약속 시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차 전화를 해서 예정 시간 정정해야겠죠.
그죠? 아, 죄송한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라든지 얘기해야 되고, 방문 예정 시간에 수화인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수자를 지명받아서 그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한다.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받을 사람 그럼 집에 뭐 다른 분 계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58번, 자가용 화물운송과 비교할 때 사업용 화물운송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운임의 안정, 관리기능 저해, 수송비 저렴, 시스템 일과서. 자, 사업용 화물운송이 자가용 화물운송보다 좋은 게 뭐냐 이거죠. 아까 우리 일자 물류 있었고 이게 3자 물류 있었죠. 1자하고 3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3자가 뭐가 좋냐는 거예요. 3자가 싸서 좋은 거죠. 싸서 직접 하면 차 사고 막 사람 뽑고 교육시켜서 운전시키고 이걸 직접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건만 3자 물류 회사한테 갖다 주세요 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또 싸고요. 그래서 이건 수송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사업용 화물 수송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9번, 도킹 수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했어요. 트럭이 여기서 이동을 쭉 하는데, 스타트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너무 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간 지점에 A 운전자가 쭉 운전을 하다가 B 운전자로 바꿔주고 A 운전자 내리고요, 운전자 타고 도착을 B 운전자가 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죠? 이어타기 수송이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도킹 수송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도킹 수송은 이제 물건들이 인수를 받아서 도킹으로 연결돼서 같이 가거나 이런 게 도킹 수송인데, 이제 운전자 개념으로 운전자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어타기 수송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4교시 운송 서비스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